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기 수학과 팀장 강창란 선생이고요. 중등부 맡아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 볼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지나가다도 많이 봤을 거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내신 특강, 우리 학원에서 제일 제가 인정하는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님, 게다가 내신 잘 잡아주는 선생님 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오늘 김선 선생님께서 여러분들 이번 중간고사 내신 대비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한 내용들을 잘 가르쳐 주실 거니까 선생님 오늘 강의하신 거 잘 듣고 그다음에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추가로 말씀하신 것도 잘 듣고 남은 고등학교 생활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이팅 하시고 우리 선생님 일단 모실 때 박수,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수학과 김수현입니다. 나는 지금 1관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뭐, 우리 반 학생들이 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반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자, 바로 시작을 할게. 바로 시작을 하고, 지금 원래 내가 항상 뭐, 학년이 낮거나, 고2 초반에는 잔소리를 좀 되게 많이 했는데, 오늘은 바로 시작을 할게. 자, 2학기고, 사실은 이제 수능이 어떻게 보면 너네도 1년 하고도 얼마 안 남았잖아. 그치? 안 남아서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중요한 시기라서 지금 내가 설명할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내신 대비 특강이거든? 근데 우리 고3도 지금 앉아있어. 그러니까 즉, 내신이라고 해서 완전 그 너무나 기초적인 거 있잖아. 기초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과 함께 그 다음에 고3도 들을 수 있는 자 그렇게 같이 개념이랑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모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나오는 문제들 이런 걸 할 거야. 이제 잠깐만 얘기를 해보면 내신에서 우리 내신 많이 봤잖아. 그치? 특히 고2 내신 이제 2학기인데 수원이랑 이제 수투랑 좀 다르잖아. 그치? 당연히 내용은 다르고 미적분 확통 다 이제 별개인데 그래서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게 수원을 못했어도 수투를 잘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수투는 뭐 수원은 노가다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수투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더 간단히 잘 풀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신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게 특히 수투는 교과서 엄청 중요해. 그래서 처음에 공부 되게 잘하는데 모국 문제 막 다 맞추는데 함수의 극한 처음 1번에 함수의 극한 값을 갖는 것은 막 해서 그 식이나 그래프 나오는데 거기서 막 틀리기도 하잖아. 그치? 그래서 교과서랑 본인 학교 부교재 부터 먼저 풀어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보통은 모의고사 프린트가 나가거든. 그리고 이제 수능 특강이 되게 많이 나가. 근데 수능 특강을 안 나갔어도 보통 선생님들이 참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능 특강이나 사실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뭐 이것까지 지금 뭐 이제 여력이 되고 많이 하면 이제 하면 좋겠지만 자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 중에 수능 문제 중에 항상 잘 나오는 것들이 있어. 이번에 나왔는데 다음에 또 나오고 계속 나오거든. 계속 나와서 그 비슷한 원래 기본 기존의 모의고사 문제는 되게 잘 푸는데 변형을 하면 이상하게 틀리잖아. 그치? 그래서 오늘의 여기 있는 그 문제들은 모두 다 기출이야. 기출이고 기출인데 무슨 기출이냐면 내신 기출이야. 즉 모고를 한번 변형한 거. 우리가 모고 문제는 내가 칠판에 딱 쓰잖아. 그럼 애들이 그냥 바로 1초 만에 답해. 왜냐면 막 답을 다 외우고 있어. 하도 풀어서. 근데 그렇게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조금 변형했을 때 이제 지금 정답률이 있는지 보려고 거기에 이제 실어놨고. 자, 그래서 자 우선은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이쪽이 살짝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 여기서부터 쓸게. 지금 뭐부터 할 거냐면 자 봐봐. 지금 미분 계수부터 할 거야. 자 뒤쪽에 봐봐. 17번부터. 자 17번 펴봐. 앞에 문제를 아마 다 막 열심히 풀었을 거야. 자 그래서 자 17번부터. 자 17번부터 할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뭘 설명할 거냐면 자 개념을 잠깐 얘기를 할게.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한두 명은 내가 딱 개념 설명했을 때까지만 알아듣겠고 그 다음에 문제가 너무 수준 높아서 거기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 학생도 있거든. 근데 이제 수투는 개념을 가지고 풀 수 있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잘 들어봐봐. 자 우선 개념을 설명을 할 건데 뭐냐면 다 아는 평균 변화율이다.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을 설명을 할 거야.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도함수를 내가 설명할 거 아니야? 미분계수, 그치? 순간변화 미분계수. 도함수. 도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뭐 푸시오. 내신의 단골 문제들. 단골 문제면서 사실은 수능에서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지금 내가 문제를 풀 건데, 지금 우리가 사실은 지금 실전 문제 풀이잖아. 실전 문제 풀이어서 뭘 이용해서 풀 거냐면, 선생님마다 생각이 다른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반 학생들은 이제 다 아는데, 내신과 객관식 단답형에서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 때는 로피탈을로 풀 거고, 그 다음에 편미분으로 풀 거야. 자, 그래서 물론 다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왜냐면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수능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선생님이 나 봐. 자, 잠깐만 내가 얘기를 해보면, 정말로 선생님 지금 여기 길벗에만 8년 차고, 여기서 수도 없이 우리 학원의 최대 장점은 내가 전교 1등부터 전교 꼴등까지 다 보고, 진짜로. 그 다음에 정말 5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라가는 애들도 되게 많이 보고, 반대로 고1하고 고2까지 진짜 1등급만 하다가 수능 때 3등급 맞는 애들도 되게 많이 봤어. 여기서.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항상 겸손하게 끝까지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지. 그때그때 남들이 아는 거는 무조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남들이 아는 건 무조건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평상시에 이제 개념으로 많이 풀었잖아. 개념으로 푸는 것도 내가 할 거야. 개념으로 많이 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싸움에서 최대한 빨리 풀수 있는 것도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걸 하려면 합성함수 미분을 할줄 알아야 되고, 기초 개념을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내가 지금 말이 좀 빠르고 좀 빨리 할 거잖아. 그래서 원래 알았던 사람들은 잘 알아들을 수가 있어. 근데 원래 몰랐어. 몰랐으면 잘못 알아듣겠지. 그러면 우선은 내가 천천히, 처음에 설명할 때 천천히 할 건데, 그때 알아듣고, 그 다음에 지금 영상을 그래도 찍고 있으니까 꼭 다시 보면 돼. 꼭 다시.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내가 설명을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기왕 내가 평균 변화율이나 순간 변화를 얘기할 거기 때문에 내가 진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애들이 앞에만 막 하다가 접선의 방정식에 기본 문제를 내신에서 진짜 많이 틀려. 깜짝 놀라. 근데 내가 오늘은 접선의 방정식 문제를 우리가 25문제밖에 앞에 기본 문제를 못 시킬 때문에 이거는 싫지 않았거든. 그래서 이거는 너네가 열심히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거는 평균값 정리. 이거 진짜 중요하다. 자, 롤의 정리. 내신의 단골 문제고, 그 다음에 고3도 엄청나게 중요해. 그래서 내가 개념을 다시 설명할 거야. 개념을 다시 설명할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연결이 되잖아. 그래서 한 번에 내가 다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지금 칠판이 적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되게 큰 칠판에서 해서 내가 이쪽에 개념을 쫙 쓰면, 그 다음에 이쪽에서 문제풀이를 하면 되는데, 노트에 꼭다 적어놓고. 그래서 자, 요거를 설명을 한 다음에, 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문제풀이를 개념을 이용해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해서 내가 설명을 할 거야.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와 롤의 정리인데, 평균값 정리에서, 자, 지금 내가 문제를 어떻게 실어놨냐면, 평균값 정리 문제가 있는데, 1단계 문제와 2단계 문제와 3단계 문제가 있어. 근데 교과서적인 문제는 1단계 문제가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수능이랑 그 모의고사 문제를 맞추려면 이쪽 뒤에 있는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1단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2단계 문제가 있고, 이거는 내가 이따 퀴즈로 한번 낼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실어놓은 거는 3단계 문제를 실어놨어. 왜냐면, 아, 요즘에 내신에, 응? 뭐, 광역여고, 금옥여고, 약간, 여고랑,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막, 뭐, 똥꼬에서 엄청 어렵지 않은 학교에서도 요 3단계 문제 나오더라고. 그래서, 자, 우선은 내가 요거를 실어놨어. 자, 이따가 문제를 잘 풀면 되고, 여기까지 내가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함수의 극한이랑, 그 다음에 연속은, 정말 요즘에, 이전 수능 문제인데 시험에 나오고 또 나왔는데 계속 틀렸던 문제들인데 조금 빨리 풀수 있는 방법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볼게. 그 다음에 내신 문제가 있거든. 거기 보면 이제 보일 거야. 기역니은, 디귿니은, 미음비음 막 있고, 개수를 구하시오. 그거는 우선 퀴즈로 낼게. 그거를 뭐 지금 하나씩, 내가 내신 문제를 하나씩 설명할 순 없어. 그래서 그거는 퀴즈로 내고, 맞추면, 바로 맞추면, 자, 내가 선물을 줄게. 선물을 받는 학생은 여기다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 써놓게. 그리고 나한테 요구해야지 내가 이제 선물을 줄 수가 있어. 잊어버리니까. 하도 선물 공략 남발을 많이 해서. 자, 그래서 우선은 지금 내가 여기 칠판에 썼던 요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해볼게. 자, 이제 시작할게. 자, 봐. 그래서 이제 평균 변화율은 다 알다시피,
자, 평균 변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 fx가 이렇게 있거든. 내가 원래 글씨 엄청 크게 쓰는데 지금 여기가 칠판이 작아서 글씨를 크게 쓸 순 없어. fa랑 fb야. 자, 그러면 다 알다시피 자, 볼게. 얘가 델타 X고 얘가 델타 Y라고 했을 때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당연히 델타 X분의 델타 Y지. 그리고 얘는 B-A이고 FB-FA잖아. 그치? 여기를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고. 그 다음에 이 B는 자 A 플러스 델타 X잖아. 그치? 이 B는 A 플러스 델타 X라서 여기에다가 A 플러스 델타 X를 쓰면 델타 X분의 F. 이게 다시 여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B에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가 되잖아. 그치? 이게 개념이야. 엄청 중요하지.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같다는 게 평균 변화율이고 이따가 평균값 정리해서 이거와 같은 그러니까는 요 기울기와 같은 A와 B 사이에 C가 있다면 F'C가 존재한다는 게 평균값 정리잖아. 그치? 평균값 정리고 그 다음에 근데 그게 F'C가 0인 거 있지. 여기 FA랑 FB가 같은 거 그게 바로 롤의 정리잖아. 그래서 개념은 우리가 비법서 경치대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 내신 비법서 이걸 많이 하기 때문에 개념을 달달달 외우고 있을 거라고 봐. 그래서 평균값 정리랑 롤의 정리, 평균값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 요걸 생각하고 여기서 F'C 이렇게 하면 평균값 정리고 FA랑 FB가 같으면 롤의 정리잖아. 이제 시간이 좀 없어서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했어. 그럼 이렇게 하면 평균 변화율이란 말이야. 근데 평균 변화율인데 이 상태에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여기서는 얘는 B가 A로 갈 때 이렇게 이것도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하면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 바로 미분계수 되는 거지. 그래서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수시화하면 F'X는 델타 X는 두 글자기 때문에 H로 바꾸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자, 요거를 우선 딱 쓰고, 그치? 요거를 쓴 다음에 무조건 이걸 그러니까 서술형에서. 그리고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내가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얘기를 하면서 평균값 정리를 잠깐 얘기했고, 올해 정리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걸 잘 모른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어쨌든 내가 언급은 했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찾아보면 돼. 평균값 정리, 노래 정리 내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술형을 쓸 때 이거를부터 먼저 시작을 한다. 그래. 자, 그래서 이게 시작이야. 자, 그럼 내가 금방 얘기했지. 그럼 내가 이 문제를 지금 풀 때 17번부터 문제를 풀 때 로피탈과 편미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기본 개념으로도 문제를 풀고 로피탈과 편미분을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 건데 자, 이제부터 다시 여기서 해볼게. 자, 로피탈이라는 거는 뭐냐면 뭐 지금 막 이런 거야. 그 문제지 보면 내신 문제지에 보면 서술형이 다 써 있어. 로피탈을 쓰지 마시오. 그렇게 써 있는 편미분을 쓰지 마시오. 다 써 있거든. 서술형 문제지에 보면 1번 여기 로피탈 쓰지 말고 편미분 쓰지 말고 그렇게 써 있다는 거는 뭐야? 애들이 다 안다는 거잖아. 애들이 쓴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술형은 쓰지 말라는 거지. 그런데 객관식이랑 단답형은 어때? 당연히 써야지. 당연히 써서 빨리 해야지. 그렇잖아. 서술형에서 쓰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애들이 쓰기 때문에 쓰지 말라고 한 거잖아. 서술형은 개념에 충실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래서 로피탈은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특히 0분의 0꼴에서 자, 이런 거지. 리미트. x가 0으로 갔어. 만약에 x-1에 x3-1이야. 아, 이런 게 있어. 그러면 0분의 0꼴에서 이런 거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 예, 함수값이 존재했을 때 이거와 이 함수값과 이 극한값이 같다는 게 로피탈이잖아. 그래서 그리고 얘가 0이면 안 되는 거지. 자, 그게 바로 로피탈의 정의거든. 자, 여기에서 자, 그리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계수 쓸 수 있고. 자, 그러면 얘를 로피탈을 쓴다고 하면 얘를 미분해. 미분하면 3x 그러니까 얘 극한값과 미분한 거의 극한값이 같다는 거니까 원래는 내가 풀 때 x3-1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약분을 할 거 아니야. 인수분을 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약분을 한 다음에 x에다 0을 대입하고 이렇게 풀겠지. 그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해. 그럼 3x 되고
2분 하면 1.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된단 말이에요. X에 0이라고 썼는데 X에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약분을 해서 원래 1을 대입하는 거지만 원래 인수분해에서 그렇게 말고 로피탈을 이용해서 풀면 위아래 미분을 한 다음에 X에다 1을 대입하면 자 원래 답이랑 똑같이 3이 나오는 거지. 이게 로피탈이야.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거는 굳이 로피탈을 풀 필요가 없어. 그럼 어떨 때 필요하냐면 복잡할 때. 복잡할 때 있잖아. 복잡할 때 내가 지금 이걸 왜 얘기하냐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되게 유명한 학원이야. 그러면 사실은 유명한 학원은 1등급 학생이 제일 중요하거든. 1등급, 2등급. 근데 우리 보통 평범한 학생은 봐봐. 평범한 학생은 보통 5등급이잖아. 저는 4등급만 맞아도 돼요 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 어? 선생님 학생 중에 이거 잠깐 여담인데 선생님 학생 중에 되게 똑똑한 애가 있었는데 중학교 때까지 완전 전교권이었어. 근데 구로 쪽이야.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전교권이었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성적이 떨어졌어. 그래서 내신 3점 초반이었어. 그래서 나는 정시를 하겠다. 왜냐면 3점 초반 가지고는 좀 내가 원하는 데 못 가니까 정시를 하겠다 얘기하다가 내 사람이 원래 잘 안 변하거든. 꼭 고3 되면 정시를 하겠다고 말해놓고 다 수시로 간단 말이야. 수시로 갔는데 최저가 있는데 그 최저가 뭐였냐면 4등급 하나만 있으면 돼. 근데 이 학생이 다 3, 4등급은 됐거든? 뭐고, 뭐 똑똑해, 원래. 2, 3, 4. 다 이 정도는 됐어. 그러니까는 이제 원서 쓰고 9월부터 이제 학원 안 나왔지. 이제 놀았지. 아무리 놀아도 자기가 설마 4등급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아, 이거 못 맞추겠냐고. 진짜 이거 실화야. 다 5등급 나왔어, 다 5등급. 4등급 하나도 안 나왔어. 슬픈 일이지만. 그래서, 어쨌든 자 그래서 재수하고 삼수까지 하고 한 번 더 하고 있어. 근데 어쨌든 그건 뭐 꿈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만 자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물론 잘하는 학생은 시간 내신 때 시간 절약하려고 해도 되지만 이 3, 4, 5 선상에 있는 학생들이 특히 3, 4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학생들도 내가 모의고사 문제를 풀려보면 미분계수 문제를 이상하게 못 푸는 애 되게 많아. 못 푸는데 객관식이잖아. 근데 로피탈로 풀면 무조건 풀어. 무조건 풀기 때문에 우선은 개념도 정확히 알아야 되지만 꼭 풀라고. 자 그래서 로피탈에 이제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합성함수 미분을 알아야 자 봐. 합성함수 미분을 알아야 얘를 이용할 수가 있어. 합성함수 미분이란 뭐냐면 자 우리가 미적분한 사람은 다 알지만 우리 수트에서도 하잖아. 얘를 미분하면 그렇지. 얘를 미분하면 자 겉미분 그 다음에 속미분 이게 합성함수 미분이지. 그래서 로피탈을 쓰려면 필수적으로 뭘 알아야 되냐면 합성함수 미분을 알아야 되고 얘를 이용하면 조금 더 빨리 쓸 수 있다. 지금 여기는 내신 강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지껏 계속 개념으로 많이 풀었기 때문에 자 내가 이걸로 이제 풀어볼 거야. 자 그 다음에 내가 로피탈을 지금 얘기했어. 자 그러면 자 편미분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따가 이제 다시 또 풀어줄 거야. 자 편미분은 이거야말로 객관식에서 특히 단답형에서 자 편미분은 자, x랑 y랑 같이 있어. 응? 이렇게 그러면 자 이것만 생각하면 돼. y만 문자로 보고 y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y에다 0을 대입하는 거야. 이따가 다시 또 할 거야.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 정확한 미분 계수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의 그 개념과 함께 로피탈을 쓰는데 이것도 써봐야지 쓸 수 있다고 합성함수 미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편미분을 할 줄 알면 문제를 좀 빠르게 잘 풀 수 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지울게. 자 지우고 자 이제 문제에 적용을 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한 여기에 미분계수에 내가 먼저 시작했는데 한 30분 정도 쓰려고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어. 자 17번을 봐봐. 자 이런 거지. 아까 내가 초반에 썼는데 아까 이제 순간 변화를 쓸 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같은 거 알고 그 다음에 리미트 b가 a로 갈 때 b 마이너스 a분의 fb 마이너스 fa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자 그래서 우리가 17번 문제를 풀 때 자 이렇게 풀잖아. fx가 있는데 자 거기서는 f1은 4라고 가르쳐줬어. 자 h가 0으로 갈 때 하면
자, 이런 거지. 이거를 EH하고 F-2를 빼고 이거를 지금 하진 않을게. F2를 더하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 그럼 얘를 사실은 눈으로 보기만 해도 사실은 딱 보는 순간 3F'1이잖아. 그치, 3F'1. 만약에 로피탈을 쓴다고 하면 HA가, 문자가 H니까. 자, 한 번만 내가 해볼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1 플러스 2H. 마이너스 F, 1 마이너스 H. 개념으로 하는 건 저 뒤에 내가 다시 정확히 좀 천천히 할 거니까 이거는 빨리 해볼게. H에 관해서 미분하면 1이고, 자, 속미분, 겉미분 크게 하면 F'1이잖아. H에다 0 대입하니까. 이것도 겉미분 크게 하면 F'1인데, 자, 그리고 여기 H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속미분 하면 여기 1로 내려가서 플러스. 그치. 그래서 3F'1이 되는 거잖아. H에다 0을 대입하면. 자, 그래서, 자, 로피탈을 쓰던, 아니면 여기서 여기를 빼던, 너네가 이제 쉬운 공식이 많은데, 아니면, 마이너스 F2를 했다가 더해서 F1 해도 되고, 그치? 자, 그래서, 얘가 바로 나오는 거지. 얘가 뭐냐면, 얘 극한값과 얘를 위아래 미분한 극한값이 같기 때문에, 얘가 6이라서 F'1이 2인 걸 알 수 있잖아. 그래서 F1이 4고, F'1이 2인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 뒤에 봐봐. 뒤에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게 서술형으로 나왔어. 그러면, 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그 다음에, 자, x3승, f1.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제곱이거든? 그러면, 자, 이거부터 먼저 하면 돼. x-1이 있으면, 위에 fx제곱 마이너스 f1이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여기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부터 맞추고 뒤에 맞추면 되잖아. 그치? 그걸 못하는 학생은 없어. 근데 이제 답지가 매번 다르게 되어있기 때문에 답지 때문에 헷갈리는 학생이 있는데 이것부터 맞추면,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맞춰서 하는 게 개념으로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내가 로피탈로 한번 해보면. 자, 얘를 봐. x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그럼 얘를 미분하면 3x제곱이거든? 얘는 개수잖아. 그러니까 3x제곱이 있고 개수로 F1이 곱해져 있는 거지. 그리고 x에다가 2를 대입할 거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3F1이 되는 거지. 이렇게 앞에는, 앞에 나왔고 뒤에는 얘를 미분하면 겉미분, 속미분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마이너스 2x에다가 자 미분하면 F'X제곱인데 x에다가 2를 대입할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F'2. 자, 그래서 사실은 내가 막 이렇게 막 맞춘 다음에 막 이렇게 약분한 다음에 이렇게 막 엄청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로피탈을 쓴다면 사실 한 줄 그냥 암산으로도 되고 한 줄로 얘가 바로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지금 내가 한 거 같지. 자, 그래서 근데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거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개수고, 그치? 그리고 x에다 2를 대입해야 되고 얘를 미분할 때 겉미분, 그치? 겉미분 한 다음에 x에다 2를 대입하고 속미분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 합성하면서 미분을 할 줄 알아야.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래도 간단해. 해보면 좀 간단한데 이게 조금 되게 복잡한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사실은 로피탈을 쓰면 되게 편하고 특히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자, 뒤에 봐봐. 뒤에 어디 있냐면 22번. 자, 고배미분 있어요. 고배미분. 자, 나 봐봐. 자, 고배미분이 있는데 고배미분에서 사실은 정의로 풀면, 자, 이 뒤에 있는 이건 해설지가 되게 잘 돼 있으니까 정의로 풀면 더 헷갈려.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알아서 정의로도 풀 줄 알아야지. 자, 근데 자 이런 것들인 경우에, 자, 이것도 내가 한번 로피탈로 풀어볼게. 22번을 로피탈로 푼 다음에, 자, 그 다음에 24번, 25번까지 쭉 한번 해볼게. 그리고 23번을 내가 실어놨는데 23번을 실어놓은 이유는 이거에 원래 문제가 있거든. 원래 문제가 있는데 정말 나 선생님 깜짝 놀란다. 해마다 틀리고 또 틀리고 계속 틀리는데 그 틀리는 이유가 있어. 내가 원본 문제를 칠판에 쓸 거고 너네들 푸는 걸 한번 볼 거야. 여기서 약간 이제 시간을 들여서.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야. 자, 22번을 보면,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서 22번에. 자, 문제를 한번 읽어봐봐. fx는 x3승 플러스 x거든? 자, 그 다음에 가에서 봐. 무한대야. 그럼 이제 극한을 내가 먼저 안 했지만 우리가 극한 개념은 다 아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gx는 2x제곱으로 시작하잖아. 이렇게 1, 이렇게 ax 플러스 b 이렇게. 자, 그리고 나에서 x에다 1을 대입하면 0분의 0꼴이니까 내가 위아래 미분을 한다면 바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미분하고 그대로 쓰고 미분하고, 그치? 얘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극한에서 0분의 0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진짜 내가 100번 말해. 처음에 어떤 문제든 이렇게 시작해야 돼.
0분의 0꼴이다. 위아래 0으로 만들어서 위가 0이 되는 거 있지. 그것부터 찾아야 돼. 나에서 x에 대해 1 대입해봐. 그럼 0이잖아. 그럼 위에도 f1, 뭐 쓰이든 안 쓰이든, 자, 이것부터 써놓고, 아니면 자꾸 까먹으니까 얘. 얘가 0이어야 되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 그럼 g1. f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자, fx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f 프라임 x를 구하면 3x 제곱 플러스 1이니까, 그치? 자, f1은 1이 아니잖아, 2잖아 지금. 근데 얘는 1이 될수 없으니까 g1이, 자, 이게 0이 될수 없으니까 g1이 0이겠지. 여기서 이걸 찾아야지. 뒤에는 얘네가 쓸 건데. 그치? 자, 여기서 그래서 ab의 관계가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맞추는 게 되게 어렵거든. 헷갈리는데 요거를 바로 내가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여기 주어진 거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니까, 자, 이거 꼭 해보고. 자, 그리고 금방 얘기했던 것 같지? 위아래 미분했을 때, 자, 그래서 얘가 값이 살았는 게 나온 거잖아. 그치? 자, 살았는 게 나왔고, 도함수 정의에 의해서 할수 있지만, 그래서 요 문제를 풀 수가 있어. 22번 같은 문제, 특히 되게 복잡한 곱의 미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당연히 맞출 줄도 알아야지, 서술형에서. 그래서 개념으로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도함수 정의로 정확히 풀줄 알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도함수 정의에서 실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얘를 정의에 의해서 푸는 거 있잖아. 곱의 미분 정의에 의해서 푸는 거 있지. 이거 진짜 모든 학교에서 나오고 나오고 또 나오거든. 우리 학교가 서술형이 잘 나온다. 그러면 도함수 정의 있지. 이거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돼. 근데 우리 학교는 객관식이랑 단답형. 그리고 서술형이 나와도 객관식에 이 앞쪽에 이런 게 나오거든. 워낙 유명한 모의고사 문제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빠르게 내가 지금 얘기했던 로피탈 같은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시간 절약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자, 그다음에 24번을 볼게. 자, 24번에 자, 봐봐. 이 문제는 이게 어느 학교에서 나온 문제인데 이렇게 내면 안 되고 사실은 6, 7, 8 이렇게 나왔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이 이거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24번에 내가 시켜보면 처음에 부호 때문에 다 틀려. 근데 이 문제는 부호 때문에 틀릴 수가 없어. 왜냐면 플러스밖에 안돼 있으니까. 이거 실제 기출문제에서 낸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를 애들을 답을 맞추게 하려고 낸 문제인 것 같아. 원래는 내가 항상 보면 이제 다른 원본 문제, 원래 모의고사 문제가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1번은 2고 2번은 마이너스 2인데 답이 있는데 애들이 마이너스 2라고 해서 다 틀리거든. 그래서 자, 이거는 부호 때문에 되게 틀리는 건데 이거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틀리진 않을 것 같아.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막 정신없이 막 설명을 했는데 24번이랑 25번은 시간을 약간 주고 그다음에 내가 설명을 해볼게. 자, 돌아다녀 볼게. 3번. 자, 이게 있잖아. 이거는 사실 안 틀리는 이유가 내가 부호 때문에 안 틀린다고 그랬잖아. 자, 그래서 24번을 자, 설명을 해보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24번에 엄청 중요한 거잖아. fx는 나 봐. f-x야. 근데 너네가 뭐 때문에 틀리냐면 그러면 여기 뭐가 나왔냐면 f 나 진짜 깜짝 놀랐는 게 f 프라임 2가 20인데 이렇게 쓰는 애가 너무 많아. 이렇게 쓰는 애가 너무 많아. 내가 깜짝 놀래. 그래서 부호 때문에 다 틀려. 그게 아니라, 이게 봐봐. 내가 아까 합성함수 미분 100번 얘기했는데, 물론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가 돼. 그렇잖아. x제곱 미분하면 2x잖아. 그치? 얘를 미분하면 fx, f'x 미분하면, 얘 미분하면 속미분, 마이너스 f'-x야. 이게 봐봐. f'-x는 마이너스 f'x야. 즉, 얘가 마이너스 20이야. 이것 때문에 틀리더라고. 이것 때문에. 자, 그리고, 자, 봐봐. 내가 지금 둘러봤더니 24번 한 1초 만에 풀어. 왜냐면, 얘 봐. 미분하면 밑에 f'x. f'x인데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f'-2. 끝났잖아. 마이너스 20. 위에는 미분하면 겉미분, 속미분. 이렇게. 끝.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F 프라임 4 가르쳐 줬고,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얘를 통해서 알수 있고, 그러니까 바로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답은 8이잖아. 자, 이렇게. 다시 얘기해 볼게. 자, 이게 객관식으로 너무 많이 나오는데, 틀리는 이유는 뭐냐면, FX, 우함수인데, FX는 F-X인데, 처음 풀면 다 틀리더라고. 뭐 때문에 틀리냐면, 나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게, F 프라임 마이너스 2를 20이라고 그래. 그게 아니라. 이게 F 프라임 X가, 아니, FX가 우함수면, F 프라임 X는 기함수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된단 말이지.
아니지. 그래서 내가 위아래 로피탈을 풀면 순식간에 한 줄이면 사실은 암산으로도 그냥 암산으로 눈으로 보면 1초 만에 그러니까 쭉 둘러갔더니 반은 1초 만에 이걸 풀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물론 개념으로 풀면 근데 개념으로 풀면 물론 이건 너무 쉬워.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에서 하이도 되지만 굳이 간단하게 풀 수 있으면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자 25번도 똑같은 거잖아. 자 25번은 n분의 2를 h로 치환한다면 h가 0으로 갈 때 하면 되지. 자 그래서 자 요거는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답만 부르고 넘어갈게. 25번은 자 25번은 그래서 답은 24였어. 자 그래서 자 요거를 내가 얘기를 했고 시험 엄청 많이 나와. 이거랑 아까 고베미분 있잖아. 거기서 시험 엄청 많이 나오고. 자 그다음에 내가 여기에 조금 시간을 투자해 볼게. 이 문제. 자 지금 내가 칠판에 썼어. 자 이 칠판에 쓴 문제는 자 봐봐. 23번 문제의 원본 문제야. 23번 문제 원본 문제인데 내가 이거 맨날 해마다 진짜 깜짝 놀라는 게 너무나 똑같이 다 틀린 답을 써. 그래서 나를 깜짝 놀라게 하거든. 자 그랬을 때 자 나 봐봐. 자 내가 조금 해볼게. f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 플러스 2xy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객관식이야. 객관식일 때랑 단답형일 때랑 그 다음에 자 주관식일 때 나눠서 내가 한번 풀어볼게. 서술형일 때 잘 들어야 돼. 그리고 만약에 지금 놓쳤으면 물론 선생님이 가끔 말하는 거랑 지적을 좀 받는데 판서하는 게 약간 다를 때도 있지만 새겨서 알아서 잘 들으면 되는데 자 봐. 자 그래서 만약에 놓쳤으면 영상을 다시 한번 꼭 보면 되고 자 봐. 네, 엄청 중요해. 엄청 중요해. 내가 지금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뭐 이유는 뭐냐면 아니 진짜로 내가 한 문제가 선생님이 너무 사랑하는 제자 얘기를 했잖아. 3문제가 이건 너무 극단적인 얘기지. 근데 극단적인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모든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어. 한 문제가 진짜 중요하다니까? 고1 내내 1등급만 맞다가 수능 때 3등급 맞는 사람이 있고 반대인 사람도 있지. 고3 내내 한 번도 1등급을 못 맞았는데, 진짜야. 고3 내내 한 번도 1등급을 못 맞았는데, 수능 때 딱 1등급 중에 우리 학생 중에 그런 애가 있어서 1등급 중에 100% 나온 애가 있었어. 진짜 2년 전이야. 누군지 다 알아. 내가 하도 얘기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편미분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냐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못 푸는 것보다는 단답형이고 특히 이러면 빨리 풀면 되게 좋잖아. 편미분을 한번 해볼게. 자 이 봐봐. 자 편미분을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개념으로 할 거야. 서술형을 위해서. 왜냐면 내가 요즘에는 옛날에는 막 이렇게 처음부터 막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줬는데 요즘엔 스타일을 바꿔서 웬만하면 안 가르쳐주거든. 왜냐면 선생님이 고3까지 애들 되게 많이 가르치잖아. 나중에 이기는 사람은 노가다 많이 한 사람이야. 시행착오 많이 한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하고 나중에 이겨. 그래서 요즘에는 최대한 애들을 그 대신 양질의 문제를 정말 시험에 나오는 양질의 문제를 많이 풀게 하는데 자 그리고 근데 이제 내신 때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개념을 알고 노가다를 충분히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는 팁을 남들 아는데 내가 모를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기본은 당연히 개념에 충실하고 노가다만 해야 돼. 자 객관식 요기야. 자 편미분을 한번 해볼게. 자 편미분 다시 얘기해볼게. y만 문자로 보고 y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y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문제의 모든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시작이 수치 대입이야. 수치 대입 너무나 중요해. 봐.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정방정식. 자, 부정방정식. 뭐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 해가지고 내가 추론하는 거 있잖아. 추론 능력 엄청 중요하거든. 그게 수치 대입이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함수가 나와. 새롭게 정의된 함수가 나와. x에다 0 대입하고 y에다 0 대입하는 거야. 그치? 그럼 f0 x에다 0 대입하고 y에다 0 대입할 거 아니야? f0 그럼 0 빼기 1 이렇게. 그럼 f0은 1. 그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엄청나게 중요한 거. 그리고 얘들아 내 생각 봐.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이걸 정신없이 풀다 보면 뭘 놓치냐면 봐. 얘 0분의 0꼴이거든. 이것도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꼭 해놔. 뭐냐면 얘를 답지 보면 이거 두 번 미분해서 f2'x 미적도 아닌데 2'x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풀어놨거든. 근데 자 봐. 자 여기에서 x에다 1 대입하면 0이면 여기다 x에다 1 대입해봐. f1은 f'1이잖아. 그래서 f'1이라고 써있는 걸 f1로 바꾸면 문제가 아주 수월하게 서술형에서 쉽게 풀려.
근데 이거를 이용하지 않으면 엄청 돌아가서 문제를 풀더라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가 얘기를 했어. 요걸 먼저 풀어야 되고, 요거를 이용해라. 자, 그 다음에 편미분에 대해서 정의를 내가 썼고, 얘를 한번 편미분을 해보면, 자, 미분해볼게. y에 대해서 미분하면, f 프라임. x 플러스 y. y에 대해서 미분하기 때문에 얘는 y가 아니니까 없어지고, f 프라임 y. 처음에는 그냥 다 써볼게. y에 대해서 미분하면 2x. 그 다음에 y에다 0을 대입하면 f'x는. 자, 요걸 먼저 써볼게. 2x f'0. 사실 내가 이거 그냥 굳이 괜히 한 번 더 썼지만, 편미분을 풀면 저기에서, 여기에서, 바로 그냥 여기로 넘어올 수 있어. 그냥 암산으로. f'x는, f'x가 그냥 바로 나왔어. 2x 플러스 f'0을 이라고. 또 이렇게 순식간에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원래는 서술형에서는 개념으로 풀어야지. 자, 이제 내가 개념으로 풀어볼게. 여기 좁기 때문에 여기 앉아볼게. 자, 개념으로 풀면 봐. 천천히 해볼게. 리미트. 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써야지. 그래야 내가 f'x를 구할 수 있지. 내가 편미분을 한다 그러면 1초 만에 이게 됐거든? 근데 내가 개념으로 했어. 서술형이야. 그럼 f'x의 정의를 먼저 써줘야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다시 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저기 쓰면 fx 플러스 fh. 선생님 학생 중에 수능 때 로펠터 써서 자기 문과 학생인데 3등급 맞았다고 진짜 그것 때문에 대학 갔다고 진짜 있었어. 진짜. 진짜 사실이야. 자, fx 플러스 fh. 자, 플러스 exh 빼기 1 마이너스 fx. 자, 이렇게 되지. 자, 여기서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여기 난관이 많아. 그 다음에 이 1을 뭘로 바꿔야 되냐면 f0. 1이 f0이잖아. 아는 사람 다 알지만 f0.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이0 플러스 h잖아. 0 플러스 h가 있는 거고 이게 f0이고 마이너스 f0이고. 그래서 얘가 f'0이잖아. 여기도 못 찾는 사람 많다. 그래서 이게 f'0이고 그 다음에 뒤에 h 약분하면 2x가 되는 거지. 나 진짜 깜짝 놀라는 게 여기까지 못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 여기까지 못하는 사람도. 다시 얘기해볼게. 자, 봐봐.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걸 막 가르쳐주면 이게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처음 이게 정의를 잘 안 하는 학생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10점짜리인데 1점 받아와. 편미분 쳐서. 그럼 안 되지. 객관식 있는 거. 자, 다시 얘기해볼게. 자, 이게 이 정의가 너무 중요하다고. 오늘 사실 저 문제만 제대로 풀 줄 알아도 오늘 성공인 거야. 이거 진짜 처음 풀리면 다 틀려. 자, 그래서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를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이걸 먼저 저 앞에서 먼저 써놨어야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f'0 그 다음에 뒤에 2x. 그래서 f'x가 2x 플러스 f'0이라는 거는 자, 이건 정의에 의해서. 얘는 내가 1초 만에 편미분에 의해서. 편미분은 대학 미분이지만 자, 그래도 자, 저 문제가 워낙 유명한 문제고 저 비슷한 문제 되게 많잖아. 사실 이건 제일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이렇게 써봤어.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f'x니까 자, 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사실은 봐. 이거 풀리면 다 틀리거든. 답을 이 답 28이거든. 근데 이상하게 26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29도 얘기하고 진짜 다 빼고 다 얘기해.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저 f'x 대신에 2x 플러스 f'0을 저기다 대입해봐. 이거 2x 플러스 f'0을 대입한 다음에 로피탈에 쓰면 틀릴 일도 없고 1초 만에 그냥 나와. 근데 이제 서술형이야. 서술형이면 f'x 대신에 2x 플러스 f'0을 이제 대입할 거 아니야? 자, 그다음부터 엄청난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이 시작되는데. 아니면, 이거 있지. f'1 대신에 f1. 자,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바꿔서, 그치? 바꿔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자, 이거를, 자, 여기서 한 3분 정도 줘볼게. 해봐. 자, 나 이거 읽어는 정말 출제율은 이런 어려운 문제 이런 거에서 정말 지금 내가 얘기한 것까지 하면 진짜 무조건 100% 출제율인데 어려운 걸로 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난이도는 이상하게 답을 못 맞추더라고. 선생님을 슬프게 하는 문제 중에 하나야. 난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단답형일 경우에는 내가 로피탈과 편미분을 이용하라고 하는 게 못 맞추는 것보단 단답형이랑 객관식에서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봐. f'x면 2x를 여기다가 2x하고 f'0을 하면 위아래 미분하면 답을 못 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치? 로피탈 이용하면 무조건 답을 구할 수가 있어. 답을 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서술형이야. 그러면 여기서 생각 못하는 게 뭐냐면 서술형이면 어떤 답제 보면 2'x로 막 푸는 문제도 있거든. 그보다는 여기 x에다 1을 대입해야 돼. x에다 1을 대입하잖아. 그럼 f'1은 여기도 f'1은 2 더하기 f'0이잖아.
그래서 내가 F 프라임 X 대신에 EX 플러스 F 프라임 0을 저기다 대입할 거 아니야. 여기다 F 프라임 X 대신에 EX 플러스 F 프라임 0을 대입한 다음에, 자, 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2 프라임으로 막 되게 복잡하게 풀거든? 그때 이제 X를 1로 갈 거니까 F 프라임 0 대신에 얘를, F 프라임 0 대신에 F 프라임 1 빼기 2를 대입하면 되는데, F 프라임 1 빼기 2, 이거는 누구나 다, 어느 문제집에도 다 있으니까. F 프라임 1 빼기 2, F 프라임 0은 F 프라임 1 빼기 2를 이용해도 되지만, F 1, 그거 답지에 다 돼 있어, 어차피. 자, 요거를 이용해서 하면 우리가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이렇게. 자, 이거는 꼭 이거 해. 반드시. 자, 반드시. 자, 꼭 답을 맞추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24번에 있는 문제. 이거 만약에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으면 여기서부터 문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고 이거 외워야 돼. 이걸 외우고, 그 다음에 여기 변형하는 걸 계속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얘기했던 거를 기억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고, 모든 해설지에 엄청 자세하게 몇 가지로 나와 있으니까 그걸 꼭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객관식이니까 내가 23번을 객관식용으로 한번 풀어볼게. 자, 봐봐. 자, 출제율과 난이도를 내가 지금 칠판에 적었고, 큰일 났네. 앞에 이걸 얘기 안 했네. 큰일 났다. 자, 23번에 길버 포맷을 얘기 안 하고 정신없이 뭐. 자, fx 플러스 y. 자, fx 플러스 fy. 자, 그 다음에 xy 빼기 1.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랬을 때, 자, 봐. 그럼 미분하면, 미분하고 y에다 0 대입해볼게. f 프라임 x. 미분은 없어지고. f 프라임 0. 자, 하고 미분하면 x. 자, 이렇게. 내가 f 프라임 x를 순식간에 구했어. 물론, 도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아까 했어, 한 번. 자, 내가 미분을 이용해서 순식간에 얘기를 했고, 처음에 시작은 뭐냐면, x에다 0 대입하고, y에다 0 대입하는 거. 자, 0을 대입하면, f0은 1. 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 f0은 1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얘를, 이런 거지. 그러니까, f 프라임 x가 있잖아. f 프라임 x 대신에 얘를 써야지. 그치.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x3승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fx, 그 다음에 f 프라임 x 대신에 얘를 쓰면 마이너스 x. 사실 뒤에 숫자는 상관없지. 어차피 내가 높이타를 쓴다면 위아래 미분하면 3x 제곱인데 x에다 1 대입하면 1. 그 다음에 여기는 f 프라임 1 빼기 1. 자, 이렇게. 자, 얘가 바로 뭐라고 나와있냐면 8. 그러면 f 프라임 1은 자 25네. 자, 그러면 여기다 1 대입하면 f 프라임 0도 구할 수 있고, 아, f 프라임 1을 그냥 구하라고 그랬네. 그럼 바로 되네, 여기서. 그치. 자, 25.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자, 내가, 이거는 지금 객관식이기 때문에, 자, 객관식일 경우에 내가 굳이 막, 아까 같이 막, 이거 막, 변형을 막 한다면 답도 못 맞추거든? 사실, 아주 잘하는 사람만 답을 맞출 수 있어. 자, 그래서, 물론 그것도 해야 돼. 그것도 해야 되고, 내가 하는 방법은 가르쳐 줬어. 그리고 해설지 엄청 자세하게 그 답지가 돼 있어. 하지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해설지 없고, 어느 책에도 없어. 사실은, 어느 책에도 없잖아. 자, 그랬을 때, 내가 답을 맞출 수 있는 거. 워낙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자, 거기까지를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내가 여기에 한 지금 40분 정도를 써봤어. 자,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랑 로레 정리인데, 자, 평균값 정리에서 하고 로레 정리, 너네 꼭 그거를 이상하게 놓치는데, 평균값 정리와 로레 정리에서, 자, 1단계 문제는 그냥 이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교과서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2단계 문제를 내가 칠판에 한번 써볼게. 자, 나를 깜짝 놀래게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자, 봐봐. 얘가 평균값 정리인지 몰라서 틀려. 봐. 평균값 정리 문제야. 이거는 평균값 정리 문제인지 가르쳐 주지 않은 2단계 문제야. 1단계 문제는 지금 내가 여기 쓰진 않았어. 왜냐면 모든 책에 다 있어. 평균값 정리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지. 자, A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B-A분의 FB-FA. 와 같은 f 프라임 c가 반드시 존재하는 게. 그래서 f a랑 b랑 다르면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a랑 b랑 달라.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 f 프라임 c가 두 개 존재하네. 그치. 이게 연결됐으면 무조건 한 개는 존재하는 거잖아.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f 프라임 c가 한 개 존재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객관식용으로도 이렇게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 여기에서 얘랑 얘랑 같은 게 f a랑 f b가 같은 게 바로 롤의 정리잖아.
롤의 정리에 일반화가 평균값 정리야. 그래서 그냥 그대로 다 그냥 식 그대로 이제 주어져서 문제에 나오는 게 이제 1단계 문제고. 자, 2단계 문제는 자, 내가 칠판을 써볼게. 2단계 문제 옛날에 이게 진짜 시험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3단계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 자, 1단계 문제도 알아야 되고 미분 가능한 함수 f(x) 만약에 지금 몰랐어. 알아도 꼭 알아도 f(x) 리미트 그리고 고삼도 평가 정리 진짜 중요하다. f'x가 2야.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플러스 3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3는 자 이게 2단계 문제야. 이게 2단계 문제야. 자 3분 자 해봐. 자, 맨 앞에서 다 바로 나왔네. 자, 시영이에게 선물 하나 줄게. 자, 이런 거지. 미분 가능한 함수, f', 지금 x가 뭐 내려갈 때 f', x가, c가 2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평값 정리 그대로잖아. x-3부터 그대로 써볼게. 미분 가능하다는 건 연속이라는 거니까, 여기서 연속이고, 여기서 미분 가능한 거니까, 이 밑에 이걸 써야지. x 플러스 3 빼기 x-3. 그치. 그리고 어쨌든 이 C라는 거는 내가 이제 F'C를 지금 이용할 거잖아. F'C 이게 바로 F'C잖아. 그치. 자 이거 값을 구할 건데 얘 값을 구할 건데 자 그러면 이 C라는 거 자체가 요거와 요거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치. 자 요 사이에 있는 거고 얘 얘가 무한대로 가서 극한값을 가지니까 얘를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도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이게 같이 f'c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똑같이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빼면 6 곱하기 2니까 12. 답은 12가 되는 거고 이전에도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요즘에도 가끔 나오거든. 근데 이제 요즘에 얘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그 내가 지금 실어놓은 거 있잖아. 그 21번이랑 22번 21번은 내용을 알라고 21번 문제가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문제집에 다 3스텝에 있더라고. 21번이랑 22번은 그 중에 3스텝 문제로 어려운 문제라서 자 평균값 정리인데 자 그 중에 2단계 문제를 뛰어넘어서 3단계 문제야.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용하는 거야. 이걸 그대로 이용하는 거여서 지금 내가 풀지는 않고 자 그냥 자 요거는 퀴즈로 하고 그 다음에 너네가 풀면 되겠어. 자 천천히 이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천천히 한번 해봐. 자 요것도 3분 자 해봐 지금. 자 그 네모 박스 안에 자 설정 등급과 출제율 난이도 이거 있지. 잘 모르면 천천히 해보면 돼. 그대로 너네가 연습을 많이 해보면 할 수 있어. 지금 그러니까 정의야 정의 그대로 정의로 이용해서 연습을 많이 하면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미분계수와 접세방정식, 노래정리, 평균값정리에 내가 시간을 많이 써봤는데 자 21번을 어떻게 얘기해줘야 되냐면 푼 사람은 자 G0과 H4와 M을 다 얘기해줘야 돼. 그래야 찍지 않은 게 되는 거니까. 자 고개를 맞췄으면 넘어갈게. G0과 H4와 M을 다 했으면 손을 들고 나한테 얘기해줘. 오 제이 자 어디 21번 4일, 10일, 5? 자, 여기, 아, 원래 앞에. 자, 여기. 민서도 맞췄지? 자, 여기 두 명. 자, 순식간에 원래, 그러니까, 너는, 예, 그러니까 미리 있어야지. 그치. 자, 여기 앞에 다 순식간에 끝났어. 자기가 잘 안 된 사람은 여기 해설지 진짜 자세하거든? 해보고, 그 다음 잘 안 되면 나한테 물어보면 돼. 자, 그래서, 자, 지금, 자, G0은 마일, H4는 10일, 그 다음에 M은 5였어. 자, 그래서, 우리 공부를 잘못하면 그냥 개념만 외우면 안 되고 이런 문제들 있잖아. 조금 어려운 문제를 좀 풀어야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얘들아 봐봐.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개념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어. 쉬운 문제만 풀잖아? 그러면 그 평가원에서 얘기한 것도 있잖아. 맨날 평가원에서 얘기한 거 있는데 그 교과서 열심히 풀고 중고 문제집 센이랑 이런 거 열심히 풀잖아? 그럼 4등급 나온대. 어려운 문제를 열심히 풀어야 개념을 더 평균값 정리를 얘를 2단계 문제를 풀고 내가 7번 내가 지금 문제집에 해놓은 3단계 문제를 풀어야 평균값 정리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이게 바로 평균값 정리 문제인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모의 문제 평균값 정리가 숨겨 있을 때 그거를 내가 파악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이것만 달달 외운다고 그러니까 개념만 달달 100번 얘기하는데 개념만 달달 외운다고 절대 개념을 잘 알지 못해. 네, 신기하게
문제를 좀 같이 풀어봐요. 왜냐면 우리가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내진 않거든.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너네들을 해설지가 도와줄 거야. 그럼 해설지를 봐도 모르겠으면 당연히 선생님이 도와주시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드디어 함수, 아, 이제 그 내신 문제를 쭉 한번 볼게. 자, 봐봐. 자, 이제 내신으로 돌아가서 자, 앞으로 돌아가봐. 맨 앞으로 돌아가봐. 자, 이제부터 한 시간간은 얘기할 건데, 선생님이 자세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 중, 내가 평상시에 사실 우리 학생들 밖에, 뭐, 막, 그 수업을 많이 하거나 이러지 않거든? 왜냐면, 막 이것저것, 처음에는 막 이것도 알려주고 싶고, 저것도 알려주고 싶고, 먼저 다 알려주잖아? 나중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실수 만발이 돼. 어? 그래서 많이 풀어봐야 자기가 실수를 많이 해야 되고, 그치? 그렇잖아. 많이 실수하고, 그 다음에 실제 시험에 강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자, 지금 내신용 완전 문제는 뭐냐면, 자, 거기 3번. 자, 봐봐, 3번. 여기서 한 5분 정도 줘볼게. 3번, 그 다음에 11번. 그 다음에 19번. 자, 순서대로 나한테 얘기해봐. 세 개를 다 맞춘 사람한테는, 자, 문상을, 5천원 상당 문상을 줄게. 3번, 11번. 그 다음에, 자, 19번. 자, 3번, 11번, 19번. 완전 내신용이야. 이걸 내가 설명하진 않을 거야. 지금 한번 해봐. 5번 정도. 그 다음에 힘들었던 사람은 조금 쉬어도 되겠지. 3번, 아까 미리 받았을 땐 풀었을 거 아니야. 3번, 11번, 그 다음에 19번. 자, 해봐.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모고를 겁나 잘 풀어. 근데 내신이거든? 근데 3번, 11번, 19번, 이거, 이게, 자, 봐, 이게 봐봐. 이 문제가 내가 보기에는 이 길등급 문제 같아. 죽으라고 틀려. 틀고 틀고. 이게 바로 1, 2등급 문제야, 이게. 개수 구하는 거. 그리고 출제율. 이거 자기 학교 교과서 있잖아. 자기 학교 교과서나 이거 진짜 출제율은 거의 무조건 나오는 것 같아. 아니도? 너네 무조건 틀려. 겁나 어려워. 뭐? 개수 구하는 거. 참거지 개수 구하기. 자, 이거는 고3은 딱히, 고3은 수능특강에 가끔 나오긴 하는데, 고3은 살짝 애매하고, 자, 내신용은. 자, 다 한 사람은 나를 불러. 자, 다 한 사람은 나를 불러. 봐줄게. 자, 5분. 다 했어? 자, 얘기해봐. 자, 아니, 틀려도 얘기해봐. 3은? 여기서부터 얘기해봐. 3은? 아, 처음부터 맞았으면 맞았다고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해줄게. 기억? 자, 틀렸어. 기억, 니은? 비읍? 미음? 이음? 지읒? 키읒? 야, 3번에 옳은 거 두 개다. 뭘 이렇게 많이 말하냐. 얘들아, 3번에 옳은 거 두 개야. 야, 3번에 옳은 거 두 개인데 앞에서 옳은 걸 6개나 말했어. 얘들아, 3번에 옳은 거 두 개야. 야, 힌트를 줄게. 3번에 옳은 거 두 개고, 11번은 옳은 거 한 개야. 응? 자, 여기까지 힌트. 오늘 아무것도 몰랐어. 나는 로피탈 같은 거 들어본 적이 없어. 편의문을 들어본 적이 없어. 아, 나는 알아야 된다고 봐. 특히 공부를 못해. 3, 4 왔다 갔다 해. 4, 5 왔다 갔다 해. 알아야 된다고 봐. 왜냐면 그거 알아서 나한테 진짜로 4등급 맞아서 원하는 데 있잖아. 수원대가 최저가 4등급 하나만 맞으면 됐거든? 수원대를 가고 싶은 학생도 되게 많고, 어? 다 누구나 다 서울대를 가고 싶은 건 아니야. 그래서 남들 아는 거 있잖아. 뭔가 꿀팁이 있어. 무조건 알아야 돼. 어? 선생님 생각은 그렇다. 근데 우선은 개념에 충실해야지. 그 다음에 남들 아는 건 당연히 알아야 돼. 그리고 3번, 11번, 19번은 그냥 완전 내신용이야. 그러니까 지금 고3은 뒤에 있는 고난도 문제를 풀어도 되고 다른 문제를 풀고 있으면 돼요. 자, 3번부터. 자, 3번 뭐야? 자, 민서, 3번. 자, 도전해봐, 3번. 어? 시옷 이응이래. 자, 뭐라도, 하나라도 맞추면 선물 줘야 되겠다. 자, 여기. 3개나 나와? 얘들아, 솔직히 얘기해. 자, 내가 불러볼게. 3번은, 자, 잘 채점해봐. 3번은 기억, 니은. 얘들아, 이거 꼭 잘해야 돼. 11번은 디귿. 19번은 리을, 비읍. 자, 솔직히 말해봐. 3개 다 맞췄다.
자, 두개 맞췄다. 한 개라도 맞췄다. 어, 한개 맞췄어? 어, 네가 제일 잘한 것 같은데? 자, 한 개라도 맞췄다. 오, 세 명, 아유, 한 개라도 맞춘 사람 되게 많네. 어, 두개 맞춘 사람 없어? 두개 맞춘 사람한테 상 줄게. 자, 솔직히 말해봐. 두개 맞춘 사람. 응. 아우, 없네. 자, 그래서, 자, 근데 여기 싫어하는 거 빼놓고 또 나오는 게몇개 있거든? 근데 이걸 한꺼번에 외울 순 없고, 할 때마다 하면 돼. 할 때마다. 천천히 생각해서. 그리고 여기 해설지 엄청 잘돼 있으니까, 그걸 내가 하나씩 설명하면 두 시간 걸려. 자, 그래서, 자, 천천히, 자, 오답을 잘하고, 얘가 내신이니까, 내신에서는 얘를 중요시 하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1번부터 잠깐 얘기를 해볼게. 자, 봐봐. 자, 1번은, 이거 못 푸는 사람 없지. 만, 못 푸는 사람도 많더라고. 자, 얘는 3등급 선에서 생각했을 때, 출제율 100%,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되지. 난이도? 3등급에서는 진짜 쉬운 거지. 자, 얘를 푸는 방법을 두 가지로 해볼게. 자, 첫째.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렇게 풀어. fx로 위아래를 나누잖아. 그치? fx로 위아래로 나눠서 3 빼기 2그 값을 지금 생략할게. fx, gx는 1이기 때문에, 자, 얘 극한값이, 얘 극한값이 뭐니? 1이면 되네. 그치? 이렇게 하면. 자, 그래서 fx로 나누면, 자, 아, 큰일 날 뻔했네. 자, 그래서 여기다 1 하면 안 되고, 내가 양변을 fx로 나눌 거기 때문에 fx분, 무한대분의 1이라서 이게 0. 큰일 날 뻔했네. 자, 이렇게. 그래서 얘 극한값이 뭐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x분의 gx가 2분의 3이기 때문에, 자, 보통 우리 이렇게 풀잖아. 그치? 1번 풀 때. 그랬을 때 위아래를 fx로 나눠서 대입을 하면, 자, 답이 뭐야? 그렇지. 4번. 자, 그래서 이렇게 풀잖아. 이게 보통 우리가 스탠다드에 이렇게 풀어.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푸는 방법은, 자, 수능특강에 보통, 수능특강에 되게 자주 나와 있거든? 수능특강에 보통 어떻게 풀려 있냐면, 자, 이렇게 많이 풀려 있어. 3fx-2gx를 hx라구나.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 자, 요 hx가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1이잖아. 그래서 요 2gx 대신에 3fx-hx라고 거기다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 답지에도 그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답지에 그렇게 풀려 있기 때문에 답지 나중에 참고하면 되니까. 근데 애들이 그것도 되게 많이 쓰더라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그래서 2gx를 3fx-hx로 바꿔서, gx를 3fx-hx로 바꿔서, 근데 4gx면 여기다 2 곱하면 되잖아? 그러면 7fx가 될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위아래 7fx가 돼서 답이 1이 돼. 그래서 그렇게 많이 풀어. 자, 그래서 1번은 그렇게 되는 거고, 자, 2번. 2번은 문제 잘 봐야 돼.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진짜 유명한 문제지. 그래서 마이너스 t를 x라고 한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갈 때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 자, 그래서, 자, 2번도 뭐, 이런 스타일 있지. 이렇게 극한값,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한값 구하는 문제는, 이거는 사실은 지금, 이거는 이제 바로 내가 몇 명만 확인해 볼게. 4등급 선이고, 출제율은 그래프 안 나오는 적 있나? 출제는 4.9 아니야? 그치? 난이도는 1이지, 1. 근데 미친 듯이 가끔 한 번씩 틀리잖아. 근데 이 문제의 난이도는 1은 아니고 한 2.5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자, 아니, 한 번만 해볼까? 자, 봐봐. 잠깐 한 번만 해볼게. 자, 얘는 쉬어가는 입장에서 한 번만 해보면, 자, 리미트 마이너스 t를 x라고 하면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f 봐,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위아래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를 플러스로 고치면 편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이렇게 고친 다음에, 그러면 f x 마이너스 2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그럼 다시 쓰면 f하고 x 마이너스 2 4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1. 자, 그래서 x로 무한대로 갔을 때 1의 우극한, 1 플러스 1의 우극한, 1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되잖아. 자, 그래서, 자, 지금 내가 한것 같이 요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있잖아. 자이소리 1등급 문제. 거기 되게 1등급 문제잖아. 그게 실려있다. 애들 많이 틀리나 봐.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t가 무한대로 갈 때,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t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t를 x라고 치환한 다음에, 자, 그래서 내가 t를 다 x로 바꾼 거야. 그리고 위아래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플러스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자, x가 자, 무한대로 가면 자, 무한대로 갔을 때 자, 1 플러스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2야. 앞에는 1. 자, 1 플러스니까 1의 우극하는 지금 1이잖아. 1하고 이건 1이고 뒤에는 3이어서 답은 4야. 그래서 자, 여기를 약간 실수하기 쉽더라고, 여기를. 자, 여기를 그래서 내가 요것만 한번 풀어봤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은 고3 자이에 얘가 1등급 문제에 실려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보는 마플 같은 거에 이제 합성함수로 돼 있어서 두 번 하는 걸로 이게 많이 풀려있잖아. 그래서 처음에 실수를 많이 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가 얘라서 이걸 실어놨는데, 근데 사실 뭐 이거 말고 그냥 기본적인 거 있잖아. 그게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고. 자, 3번은 했고. 자, 뒤로 넘어가 봐. 자, 쉬어가는 입장에서 너네가 이미 아까 일찍 와서 다 풀었잖아. 4번은 답을 불러볼게. 자, 4번이랑 5번은, 자, 5번은 이제 우리가 맨날 나오는 거는 사실 이거지. 5번에서 맨날 나오는 스타일은 fx하고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얘잖아, 얘. 그치. 얘를 기준으로 t를 y는 t 해가지고 k 이렇게 했는데. 만나는 개수 있잖아, 위아래로 움직여서. 교과서 문제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자, 자세히 설명해주면 좋겠지만, 자, 요것들은 자, 난이도로 치면 자, 요 정도라서 너네들한테 맡길게. 자, 4번과 5번은 쉬어가는 의미이고, 5번은 살짝 틀릴 수도 있지만 해설지가 자세히 돼 있으니까, 자, 요 정도 수준이야. 자, 그래서 아까 일찍 받았으니까 4번에 1번은 7, 2번은 1, 채점의 밤. 그리고 나 이따가 보여줘. 자, 5번은, 그러니까 5번도 아까 지금 유리함수를 했는데, 자, 5번 같은 스타일의 이제, 이거 빈출이야. 5번.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게 많이 나왔거든?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 이게 처음 할 때 이거 우리 많이 하잖아. 위아래 해서 극한값. 이게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5번 같은 스타일도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자, 5번을 내가 한번 변형을 시키면, 5번 잠깐만 얘기를 해볼게. 자, 5번에, 자, fx는 절대값 x-1ekx. 자, 그러면 바꾸면 봐. x-1하고 자, ek하고 x-1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마이너스 2k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2k 하면, 자, 다시 쓰면 x-1분의 2k 되고, 뒤에는 약분하면 플러스 2k. 근데 k가 양수래. k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자, 봐. k가 양수니까 점근선이 x는 1이고, 자, y는 2k잖아. 이렇게. 자, 요게 점근선이고, 원래는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0일 때, x가 0일 때, 0을 지나니까 원래는 이렇게 생겼지만, 절대값이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지. 자, 요게 없어서. 자,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봐봐. y가 0일 때, y가 0일 때를 기준으로, 0의 우극한, 0의 우극한은 위잖아. 0 플러스는 0의 우극한은 두 개.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이렇게 우리가 가우스 함수 같이 표시하지 않아도 0의 우극한, 위에는 두 개. 0의 좌극한은 만나는 게, y는 k랑 만나는 거. 이거 모르면 큰일 난다. 그치? 요즘에 완전 단골 문제야. 그리고 사실 이거 이 뒤에 내가 고난이도에 실었지만 그 변형, 목동권에 엄청 많이 나오잖아. 위, 플러스면 우극한 두 개. 마이너스면 좌극한, 그치? 그리고 이제 K가 양수고, 그치, 양수고. 그러니까 정수를 기준으로 딱 정수였을 때만 한 개고, 그거에 좌극한과 우극한은 무조건, 숫자의 좌극한과 우극한은 무조건 두 개잖아, 지금. 이제 만나는 게 두 개잖아, 그치? 딱 정수일 때가 한 개고, 딱 정수일 때가 하나고, 그거에 우극한은, 0의 우극한은 두 개, 0의 좌극한은 없고, 그 다음에 정수일 때가 딱 하나고, Y는 2K니까 딱 정수일 때가 하나고, 그거에 우극한 두 개. 좌극한 두 개. 자, 그래서 그 5번의 답은 두 개, 두 개에서 네 개야. 그치? 자, 해석을 잘해야 돼, 답은.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4야. 자, 그 다음에 6번. 자, 6번 엄청나게. 자, 얘도 봐. 자, 내가 지금 6번하고 7번을 실어놨는데, 자, 6번하고 7번을 실어놨는데, 그 6번하고 7번이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데 너네가 의외로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거라서 자 실어놨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 뭘 모르는 사람은 없냐면 fx 곱하기 gx가 연속인데 한쪽이 불연속이면 다른 쪽이 무조건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6번에서 자 봐. 6번에서 0이에서 불연속이잖아. 그러면 뒤쪽에서 fa인 그쪽에서 0이 돼야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gx가 x 고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gx에서 x하고 x-1 중에 gx, x를 선택해야 되니까 a가 0보다 크지. 자, 6번에. 자, 그래서 이것도, 자, 그래서 6번도 잠깐 얘기를 해보면, 엄청, 얘는 근데 시켜보면 많이 틀리더라고. 자, 그래서, 자, 얘는 3등급 수준에서는 출제율 난이도도 꽤 높다고 봐. 많이 틀리더라고. 3.5 정도. 자, 그래서, 자, 6번은, 봐봐.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막 좌극한, 우극한 타지만 너무나 복잡하고, 간단하게. 자, 그래서 F0에서 지금 여기서 불연속이 되는 거는 F0이랑, X가 0인 점이랑, X가 A인 점만 불연속이 되는 거잖아. 여기서 불연속일 때는 얘가 0이면 되는 거고. 그치? 여기, 이거 찾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불연속 되는 거는 이게 0이면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가 0이려면, 얘가 0이려면 어떤 거야? A가 0보다 크니까, 이 밑에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0이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사실은 1초면 끝나는데, 모르잖아? 그러면 해설지가 한바닥이야. 그래서 답은 A는 1이야. 자, 함수의 연속이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fx 곱하기 gx인데 이렇게 두 개가 나와. 특히 이 문제죠. 곱의미분. 곱의미분. 잘 모르면 우극한 좌극한 다 따져야 되죠. 함수값이랑 해서 막 해설지가 보통 이게 해설지가 진짜 길어. 이 해설지와 우리의 풀이의 간극이 제일 큰게요 곱의미분이야. 곱의미분. 그거 내가 좀 이따가 뒤에 시간을 조금 들여서 이거 시간을 조금 뒤에 들여서 뒤에 거를 뭘 하나 해볼 거야. 자, 봐. 곱의미분이 자 곱의미분이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까지 하면 되게 복잡한데 꼭 알아둬야 돼. 근데 사실은 개념만 확실히 알면 두 줄짜리라고. 이렇게. 자, 그래서 A는 1. 이렇게 6번. 자, 그다음에 7번은 이라 7번은 자, 7번은 별표하고 진짜 죽어라고 나와. 죽어라고. 자, 얘는 자, 1, 2등급 나 근데 2등급 애들이 목동권은 잘안 들리는 살짝 외곽에서는 2등급 다 틀리더라고 이거. 자, 출제율은 진짜 높고 난이도는 나 진짜 깜짝 놀래. 원래 수능 때도 되게 많이 들렸는데 이렇게 잡은 이유는 진짜 많이 들려서 사실은 3.5 정도로 잡고 싶은데 원래 수능 문제는 자 원래 수능 문제는 수능 문제가 있고 이 비슷한 거 진짜 이거는 정말 나오고 또 나오는데 수능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부정방정식이어서 자 이런 거 이제 잠깐만 내가 얘기를 해볼게. 자 이걸 자세하게 얘기할 순 없고 자 7번을 잠깐 얘기를 해보면 자 7번에 자, 원래 수능 문제에서는 똑같이 fx, gx가 이제 x하고 x 플러스 3이고 아마 g 수능 문제 잠깐 찾아볼게. 자, 이 문제를 한번 지금 풀었을 텐데 자, 한 3분 정도 줘볼게. 자, 해봐 지금. 자, 원래 수능 문제는 원래는 이거였어. fx, gx가 x 플러스 3이어서 근데 g0이 1이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0을 대입해가지고 F0이 0인 줄 알아서 fx가 3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3차 함수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라고 그랬어요. 최고차항의 계수. 원래 수능 문제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여기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온 거지. fx가. 그래서 gx가 자, 봐. 수능 문제는 그래서 gx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x 플러스 a여서 자, 얘가 항상 존재해야 되니까 여기서 2차함수니까 항상 존재하려면 이게 0이면 안 돼서 판별식이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 조건을 이용해서 푸는 걸알 거야. 이 문제를 지금 모른다. 고2인데 이 문제를 모른다. 고3인데 이 문제를 모른다. 반성해야지. 그리고 1년 금방이다. 1년 금방이야. 고2인데 이 문제를 모른다. 고3인데 이 문제를 모른다. 큰일 나는 거지. 진짜 이게 진짜 제일 유명한 것 같아. 금방 얘기했던 6번이나 7번이 제일 유명한 문제야. 근데 이걸 막 풀리거든? 근데 실제 시험 문제는 그대로 안 나와. 왜냐면 이게 너무, 너무 유명해서 이걸 변형해가지고 죽어라고 선생님들 이 문제를 너무나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계속 변형해서 내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변형되는 스타일이 바로 7번 스타일이야. 7번 스타일인데, 자, 이 7번은, 봐봐. 7번은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 아니라 음이 아닌 정수라고 돼 있는 거야, 계수가. 그래서 이 문제는 fx가 x하고 얘는 이렇게 해서 이게 판별식 해가지고 이제 부정방정식하면 풀리는데 얘는 ax제곱 bx 플러스 c. x 나중에 해봐. x 플러스 3 하면 그 정수 조건 안 맞아. 음이 아닌 정수여가지고 fx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얘도 gx가 이제 얘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얘야말로 이제 부정방석이 방정식이 나오는 거지. 대입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 정수기 때문에 대입해서 나올 수 있는 대입 여기 이제 이 문제는 여기 써 있는 G0이 아니라 F1은 3이잖아. 자, 그래서 진짜로 딱 부정방정식에서 개수 세서 A, B, C가 딱 나올 수 있는 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게 정해진 거 가지고 딱 문제를 푸는 그걸로 되는 거야. 자, 그래서 7번을 해보면 되고, 자, 되게 자세히 돼 있어. 자, 그래서 7번의 답은, 자, 7번의 답은 꼭 자기 힘으로 풀어봐.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안 풀려. 그럼 내가 아까 수능 문제라고 했던 원본 문제를 풀어보고 다시 이 문제에 도전해야 되지.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이라서 그걸 딱 맞추는 A, B, C를 부정방정식으로 찾아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그래서 7번의 답은 9분의 1이야. 자, 그 다음에 8번. 자, 8번은 사실 제일 쉬운 문제지. 자, 이것도 4등급 선이고 출제율과 난이도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2번에 있던 거. 근데 내가 4번을 실어놓은 이유는 8번에 2번 문제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원본 문제가 있잖아.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수능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거의 두 군이 알파 베타라고 해가지고 x-a 뒤에가 x-알파가 돼가지고 fx-알파 빼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그 워낙 유명한 건데, 그치? 근데 은근히 그 문제를 엄청 많이 틀리더라고. 그래서 자, 그 8번에 1번, 2번에 있는 거 있잖아. 자, 8번에 2번에 원래 원본 문제가 엄청 많이 틀리고 걔를 응용을 되게 많이 해서 얘가 출제율이 엄청 높기 때문에 자, 얘를 실어놨어. 자, 8번의 답은 1번은 21이고 2번은 4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갈게. 자, 9번은 서술형이야, 서술형. 서술형이라서, 자, 우극항과 자극항을 하는 거라서, 이거 내신형이야. 사실 미적에도 나오겠지만, 자, 내신형이라서, 우극항, 극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극항, 자극항을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을 하라고, 서술형 연습을 하라고 실어줬고, 그 다음에 11번. 11번이 아까 했잖아. 엄청 중요한 거고, 자, 10번이 교과서 문제인데, 이거 못 푸는 사람은 없겠지. 자, 그래서 잠깐 얘기해보면, 자, 연속 문제 중에 제일 유명한 건데, 0에서 연속되니까 위아래 0 대입해서 B가 1이라는 거 바로 찾고, x 주기가 2잖아. 그러니까 위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아래에다 1 대입해서 같다고 풀면 바로 답이 나오지. 그래서 5등급도 풀 수 있는 문제가 10번이야. 괜히 복잡해 보이지만. 자, 그래서 10번, 11번까지 했고, 자, 그 다음에 12번. 12번이 이상하게 은근 실수를 하기 때문에 내가 실어놨는데 왜 실수를 하냐면, 아, 지금 한번 해봐. 12번에. 자, 3번. 12번 다 한 사람은 뒤로 넘어가면 되고. 자, 그래서 12번 답을 불러볼게. 자, 이제 맞췄는지 틀렸습니다. 다시 보고 12번의 답은 1번이야. 자, 내가 틀렸으면 확인해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14, 뒤로 넘겨봐봐. 자, 내가 아까, 자, 여기 봐봐. 지금 30분 남았거든? 자, 나를 보면 내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미분 계수랑 그 다음에 로피탈이랑 편미분을 얘기했단 말이야. 왜냐면 선생님이 내가 말했잖아. 전교 꼴등부터 전교 1등까지 가르치고 최저가 4만 하나만 맞추면 되는 학생들도 가르치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사실은 어떻게든 시험 문제 맞추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남들 아는 걸 모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내가 아까 꼭 알라고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시간 투자를 좀 했어. 왜냐면 모르는 사람도 있어서 처음 하는 사람도 있어서 시간 투자를 좀 했고 자 그 다음에 자 봐봐 13, 14, 15, 16이 자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가 정말 할 말이 너무나 많고 정말 자 봐봐 13번 사이값 정리인데 나 진짜 깜짝 놀라는 게 봐, 아까 평균값 정리 로레 정리 했잖아 이상하게 너네가 정리를 못해 그래서 정리를 못해서 봐 평균값 정리가 뭐예요? 라고 묻는 사람도 있어서 내가 아까 평균 변화율부터 설명을 했잖아 그치? 평균 변화율 B- 평균값 정리 B-A FB-FA F'C가 존재하고 그치? FA랑 FB가 같은 게 바로 롤의 정리고 걔는 F'C가 0이다 그러면 롤의 정리다 하고 내가 얘기했거든 이거 전에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에 대해서 얘기하고 F'X를 정확히 외워라 외워야 된다. 그치.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얘기했단 말이야? 너네가 이상하게 정리가 그렇게 약한데? 특히, 얘가 모의고사 문제 숨겨 있다고. 아까 2단계 문제도 사실은 숨겨 있었잖아. 숨겨 있는 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 대놓고 물어보는 게 사실은 3단계 문제인데, 아까 근데, 그러니까 고쟁이 뭐 이런 문제 다 3스텝에 있어. 3스텝에 있어. 그래서 너네 잘 안 보게 되는데 실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너네가 틀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두 문제를 실어놓은 거야.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
사익급 정리라는 거는 원래 그러니까 연속 함수잖아. FA랑 FB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F'C고 이거는 FC가 K인 게 연속이면 사익값 정리. 함수의 연속에서 나오는 거잖아. 반드시 한 개는 존재하는 거. 그치? 이렇게 생기면 한 개는 존재하는 거. 응용이라서 여기가 X축으로 해서, 그치? X축으로 해서 FA, FB가 0보다 작으면, 즉, 부호가 둘이 다르게 있으면 여기를 무조건 관통하니까 이게 다른 게 한 개라도 있으면 적어도 하나 있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 그치? 그러면 그만큼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해서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따로따로 하나씩 해서, 한번 여기 갔다 하면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찾아도 되고, 그치? 자, 그게 바로, 근데 나는 보통 이렇게 찾는데, 답지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렇게도 많이 찾고, 이렇게도 찾고. 자, 그래서 13번을 잠깐 얘기를 해보면, 사이값 정리라서, fx가 f-x이기 때문에, 야, 나 이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너네가 왜 틀리나 보면 13번에서, 이게 있잖아. 아, 진짜 신기한 게, 이렇게 돼 있으면 안 틀려. 이거 이렇게 하면 너네가 gx라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판단해서, 이제 이게 지금 봐. 13번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거든? 마이너스 2부터, 이제 개구간으로 돼 있네. 자, 오픈.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면, 이제 g 마이너스 2 구하고, g 마이너스 1 구하고, G0 구하고, G1 구하고, G2 구하고. 따로따로 구해서 G-2가 여기고, 마이너스 1이 여기고, 0이고 여기고, 1이고 여기고, 이렇게 읽으면, 하나,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다. 적어도 네 개다. 자, 이렇게 많이 풀잖아. 자, 이렇게 풀거나, 아,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많이 풀지. 따로따로 구해서. 굳이 얘랑 곱해서 0보다 작고, 얘가 구해서 0보다 작고, 이게 0보다 작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치? 0보다 작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치?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야?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거든? 근데 진짜 깜짝 놀라는 거 뭐냐면,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나와. 그러면 갑자기 fx랑 y는 x랑 갑자기 연립하면서 이상하게 복잡하게 어렵게 하더라고. 이렇게 바꾸면 돼. 이건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별거 아닌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난이도가 더 떨어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난이도가 높아지더라고. 신기하게도. 자, 그래서 13번의 답은 4개야. 사이값 정리 엄청 유명하고 fx-x는 0인데 이제 gx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자, 잘 했을 거라고 보고. 자, 그 다음에, 자, 기왕, 이 14번은 극한 문제고, 15번 연속 문제인데, 내가 15번에 시간을 조금 쓸 거야. 왜냐면, 자, 우선은, 여기 상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거든? 자, 15번 문제 시간을 좀 쓰려고 하는 게 왜냐면, 얘 은근히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진짜 다 틀려. 왜냐면, 이 문제랑 헷갈리는 것 같아. X는 A에서, 마이너스 A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문제랑 헷갈리는 것 같아. 그 15번이랑 헷갈리는 문제와, 그 다음에 15번의 그 전제 문제가 되는 문제를 하나, 여기 15번에서 내가 시간을 조금 써볼게. 자, 15번에서 시간을 내가 13번까지 했으니까, 15번을 조금 길게 할 거야. 그리고 14번 있잖아. 14번이 원래 원본 문제 알잖아. n-1, n-2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이거 너무나 유명해서. 1, 2, 3, 4인데 이것도 고3 자릿수로 1등급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 우리 학생 중에 이거 못 푸는 애는 없는데 이게 계산이 겁나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근데 그 놀랍게도 내가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이 해설지에 그대로 돼 있어. 이거를 14번은 진짜 계산을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식만 세워주고 계산을 간략하게 하는 것까지 14번을 내가 언급을 할 거야. 꼭,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부터 그렇게 풀면 안 돼. 왜냐면, 원래 해설지에 있는 대로 이제 풀어야 되지만, 여기서는 좀 빨리 풀 수 있는 꿀팁이 14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걸 내가 실어놨고, 해설지가 이제 꿀팁으로 돼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나오는 문제가 16번. 이게 평가원에서 나온 이후로 계속 안 나오다가 고1 문제도 나오더라고. 고1 문제도. 자, 그래서 자 15번과 14번이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16번을 먼저 언급을 해볼게. 자, 16번은 자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거든. 이미 작년에 있잖아. 우리 학생이 대일고 작년에 대일고에서 2학기 때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서술형 맨 마지막으로 나와서 맞춘 학생이 별로 없었어. 이걸 맞춰서 2등급에서 바로 정규 2등으로 약진한 문제가 이 16번 고1 2학기 때 나왔었어. 자, 그래서 그리고 작년 2022랑 2023에 우선 목동권에서 고2도 그 전엔 안 나오고 그 전에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안 나오고 2020년 정도 문제인데 그 다음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올해도 많이 나올 것 같아. 뭐냐면 자 16번에 아는 사람 다 알지만 우리가 역함수를 생각하면
자꾸 Y는, 그러니까 역함수 대신에 Y는 X랑 연립해서 Y는 X 위에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건 증가함수야. 그치? Y는 X 위에 있는 거는 증가함수일 때거든? 자, 봐. 역함수가 존재를 하는데,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증가함수나 감소함수인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겼어.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 그럼 증가함수잖아? 그러면 역함수는 이렇게 돼서 Y는 X 위에 있는 거지. 이렇게 생기면 Y는 X 위에 있는 거거든? 증가함수면? 이렇게 돼. 근데, 그렇지 않고, 감소함수이면서 역함수가 되면, 그러면,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생긴 문제인데, 일단 보면. 자, 이렇게 생겨서 이거의 역함수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되는 문제구나. 자, 그러면, Y는 X 위에 있는 건 하나밖에 없고, 얘랑 얘는 대칭이 되잖아. Y는 X에 대칭이 되잖아. 자, 그래서, 감소함수에서 역함수가 되는 거나, 자, 그게,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왔는데, 이때 나와서 많이 틀렸지, 16번. 내용만 알면 되게 쉬운 거야. 16번에, 자, 내가 지금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엄청 중요한 거, 알면 되게 쉬워. 알면 되게 쉬운데, 애들이 되게 많이 물어봐.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증가함수면, 봐. 증가함수면, 자, 내가 그려볼게. 자, 증가함수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고, 1, 2를 지나고, 2, 2를 지나겠지.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x가 1보다 작을 때는 직선이거든? 그럼 직선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2차 함수야. 2차 함수면서 만나는 점이 이렇게 3개밖에 없어야 되는데, 이 2차 함수가 봐봐. cx제곱 더하기 2분의 5x인데, 얘는 0,0을 지났는데, 또 얘를 또 지나야 되거든? 얘도 지나면서 어떻게 얘를 또 지날까? 그지? 생각이 잘안 들면서 또 대입해봐. x에다 1 대입하면, 위아래 x에다 1 대입하면, 얘도 c 더하기 2분의 5도 지금 1이 돼야 되거든? 근데 그럼 c는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이게 증가함수인데, 이게 c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수 없잖아. 즉, 그래서 얘는 증가함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1하고 1, 2,2를 지나지 않고, 이렇게 지금 c가 마이너스, 증가함수면 c가 양수여야 되는데, c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1,2를 대입해봐. 그래서 얘는 증가함수가 아니고, 감소함수일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감소함수일 때는 대칭이려면, 자, 봐봐. 자, 그래서 감소함수이면서 대칭이면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는데, 한 번만 알면 진짜 간단하게 빨리 풀수 있어. 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2, 1, 2, 1. 자, 1,2를 지나. 마이너스 2일 때는, 자, 대칭해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일 때 2고, 2일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될것 같아. 이렇게. 그치. 대칭.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야 되니까. 가운데 건 무조건 Y는 X는, 가운데는 Y는 X 위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 있으면 될거 아니야? 자, 그러면 직사각 방정식이, 자,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2차 함수가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얘를 대칭시키면 이렇게, 이렇게. 만나는 점이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아주 쉬운 거야. 그럼 위에다가, 자, 위에다가, 자, 이 직선이니까 F-1은 2. 그 다음에 이 밑에. F, 자, 여기 밑에. 자, 만약에 FX인데, 자, 이, fx인데 fx가 두 개잖아. 그치? 하나는 f1x고 f2x라고 그러면 하나는 f1x, f2, 물론 hx, kx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럼 여기서는 f2x에서는 2일 때 마이너스 1 해서 이걸 되게 많이 물어봐. 왜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연립해서 하면 자 아주 간단하게 이 문제만 이해하면 이 문제가 나왔을 때자 1분 2분 풀수 있는데 이걸 내가 해석해서 문제를 풀려면 엄청 오래 걸리겠지.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제 6모. 그러니까 2020인가 21년에 평가원에서 나온 후그 해에는 안 나왔는데 그 다음 해부터 해서 그 다다음 해부터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 16번에 반드시 알아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 그래서 16번이 원래 당연히 1등급 문제지. 그리고 수도 없이 틀렸어. 그래서 원래는 2등급 선상에서 출제율이 조금 떨어지는데 요즘에 좀 출제율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요즘 나온다고. 난이도는 너네가 워낙 난이도 다 틀리더라고. 자, 이 정도 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14번과 15번을 할 건데, 자, 15번에 내가 시간을 좀 투자해 볼 거야. 자, 우선 누가 이 문제 전제 문제를 한번 내가 칠판에 써볼게. 자, 그리고 그걸 한번 내가 풀어볼게. 자, 봐봐. 원래도 사실은 내가 보면 우리 막 그런 문제집 있잖아요. 고쟁이나 막 이런 문제집에 3스텝에 이거보다 훨씬, 그러니까는 문제집에 있잖아요. 이 함수의 연속 문제가 좀 업그레이드가 안된게이 함수의 연속 쪽이야.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1등급 문제로 많이 실려 있더라고. 무슨 문제냐면 너네가 헷갈리는 문제가 얘랑 헷갈리더라고. 봐.
자, 내가 지금 15번을 할 건데, 15번 워낙 질문을 많이 하고 계속 틀려서 내가 지금 이거 시간을 좀쓸 거야, 여기에. 자, 봐. 15번에서 원래 문제, 모의고사 문제 중에 너네가 헷갈리는 게 이거야. fx가 있어. 자, x 플러스 1. 이것도 정답률이 되게 떨어졌어. 자,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7. 이게 있어. x가 너무 커. 자, 그래서, 자, 그림을 그리면, 자, 뭐,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지나고. 그치, x가 0과 작거나 같을 때. 자, 이렇게 지나고, 그 다음에 7하고 14, 이렇게 지나겠지. 2분의 1. 자, x가 0과 클 때는. 자, 이런 문제가 있거든? 자, 그래서, 자, 원래 문제는 뭐냐면, fx. fx-a가, x는 a에서,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 x는 a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a 값의 합은? 합은? 다시 얘기해 볼게. 자, 이것도 사실은 너네가 이해하는 데까지 한참 걸리거든? 이것도, 나 봐봐. 자, 이 문제는, fx는 x 플러스 1이고, 근데 이것도 1등급이라고 실어놓는 문제가 내가 많은데, 이 다음 게 엄청 많이 나와. 이것도 지금도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2등급 선이고, 출제율이 당연히 이게 훨씬 더 높겠지. 출제율. 난이도. 얘도 많이 틀려. 왜냐면 지금 자기 고3 자기에도 얘가 되게 높은 수준으로 돼 있어. 별표 두 개로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자,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그러면, x는 a에서 연속이라면, fx가 0에서 불연속인데, 얘가 x는 a에서만 연속이면 되니까, 이렇게 평행 이동했을 때, 거기서 0이 되면, 이게 평행 이동했으면 거기 구멍이 뚫리는데, 거기서 얘가 0이 되면 되잖아. 그래서 얘가 움직였을 때, 요 x는 a에서 연속이 되는 거는, 마이너스 1하고 14잖아.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 더하기 14. 13이거든? 근데 이거는 x는 a에서 연속이야. 모든 실수에서 연속은 아니야. 왜냐면, 야, 이게 이렇게 움직여봐. 그럼 원래 있었던 여기 0은 다시 구멍 뚫리잖아. 얘가 움직이는 순간 여기는 구멍이 뚫려. 그럼 거기도 채워져야 돼. 그래야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거든. 그러니까 X는 A에서 연속인 문제와, 그 다음에 여기 15번에 실려 있는 문제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달라, 달라. 근데 자꾸 너네가 요걸로 풀어. 요걸로. 요거, 근데 요거 더 많이 나와. 이게 훨씬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마이너스 1하고 14하고 움직여 봐서, 자, 겁나 쉽잖아. 겁나 쉽잖아. X는 A에서 연속인 거, 이거. 자,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와. 이게 더 많이 나와. 그래서 자꾸 이걸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너네가 많이 틀리는 게그 15번이, 자, 얘는 1등급 문제고, 자, 15번은 1등급 문제면서, 정말 등급을 가르는. 난이도는, 출제율이 살짝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요즘에 꽤 많이 나와. 이 정도면 나, 1등급 문제 중에서 이 정도면 많이 나오는 거잖아. 자, 이거의 전제, 아니지. 이거를 한번 풀려볼까? 자, 이거를 풀려보고, 그 다음에, 이거의 전제 문제를 한번 내가 써볼게. 자, 이거 내가 사실 우리 반 애들은 다 하는데, 봐. 내가 맨날 이거 하거든? 왜냐면, 우리 반에 너무나 공부 잘하네. 틀려갖고 와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자, 마이너스 1이고 1. 자, 지금. 여기 있고, 구멍 뚫리고 이렇게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봐. 1, 2, 3. 자, 그래프야. 자, 봐. 자, 여기 구멍 뚫려 있고, 여기 구멍, 여기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자, 여기 구멍 뚫렸어.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x가 1보,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어느 쪽 하나는 구멍 채워야 되겠다. 자, 여기는 구멍 뚫렸고, 여기는 구멍 채웠다고 하면,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지났어. 자, 이렇게 생겼어. 자,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1. 자, x는 0에서만 불연속이야, 지금. 0에서만 불연속이야. 자, 그랬을 때. 자, 봐봐. 잘 풀어봐봐. fx 곱하기 fx-k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도록,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자, k 값은, 자, 이거 풀어봐. K 개수는 한번 다 맞추거든? 근데 이 K 값을 다르게 해서 맞추더라고. K 개수는, 자, 근데 K 개수는 하고 많이 물어봐. 그래서 틀린 상태로 많이 맞춰. K 값은, 자, 지금 한번 해봐. 자, 이렇게. 하나는 구멍 뚫려 있고, 하나는 채워져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근데 fx 곱하기 fx-k인데,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아까 같이, 그냥 x는 k에서 연속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 1, 3, 이렇게 해서 애들 틀리거든? 그게 아니라,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그럼 평행 이동을 했잖아? 평행 이동을 했으면 거기 구멍 뚫리는데도, 이게 봐. 이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했어. 그러면, 여기 채워졌잖아. 그치? 채워졌으면 그 채워지면서 구멍 뚫리는 그 부분도 다시 채워져야지. 근데 이거는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옮겨 봐봐. 그러면 원래 있었던 것도 얘가 구멍을 채워주잖아. 그치?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문제를 푸는데, 자, 내가 해설지에는 식을 이용하게도 풀어놨거든?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풀수 있고, 식을 이용해서도 풀수 있고. 자, 여기에 시간 좀 투자할 거야. 자, 3분 해봐. K 값을 맞춰봐. 이게 엄청 중요하다. 이걸 빼먹더라고, 이상하게. K가 0. K가 0이면 FX 제곱이라서 얘가 같이 1이 되잖아. 그치. 채워줘. K가 0. 하나 있고. 두 번째. 자, 봐. 지금 0에서 불연속이거든? 그럼 여기다 0을 대입해. 그럼 F0. 자, 봐. 그럼 F-K거든? 0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얘가 0이면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 1, 3이면 돼. 즉, K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면 되거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자, 세 번째는 얘랑 얘를 같이 충족해야 돼. 왜냐면 움직였을 때도 충족해야 되니까. 그럼 다시 0이 되는 거, 여기 0이 되는, 여기 0이 되려면 K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FK 곱하기 F0. 그래서 여기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얘도 이걸 충족해야 돼. 그럼 K가 마이너스 1, 1, 3. 이걸 같이 충족해야 돼. 두 개를.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라고 1인 거야. 여긴 다르잖아. 3은 움직였을 때 거기에 구멍이 뚫려서 채워지지 않잖아. 그랬을 때, 자, 움직였을 때조차 그 구멍을 채워줘야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거라고. 그래서, 물론 그래프로 생각해도 되고, 그 다음에 3만큼 움직여봐. 다시 거기 구멍 뚫리잖아. 자, 지금 내가 한거 같이, 어차피 해설지에 내가 해놨어. 이렇게. 그래서 답은 K의 개수는 3. 이건 다 맞추거든. 근데 이렇게 물으면 틀려. 0, 마이너스 1, 1이야.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근데 우리 반 애들은 다 맞췄을 거라고 봐. 자, 그래서 요게 스탠다드한 문제고, 그다음에 살짝 얘는 15번을 맞추면 이제 확실히 이해하는 거지. 자, 15번 해봐. 3번. 자, 모두 다 똑같이 쓴 오답은 3, 마이너스 3, 0이야. 모두 다 똑같이 쓴 오답은. 그리고 원래 답은 2, 마이너스 2, 0이야. 자, 또 맞춘 사람. 자, 요게 맞췄어? 자, 한 명만 맞추고 다 똑같이 이거라고 썼어. 나 볼게. 자, 이걸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이게 요즘에 이 문제를 아마 선생님들, 어느 선생님들은 다 설명을 하실 거야. 15번에 그림을 그리고 생각을 해볼게. 자, 봐봐. 해설지도 내가 너네가 풀이하기 쉬운데 이해를 해야 돼. 풀이하기 쉬운 걸로 내가 해설지를 실어 놓긴 했는데, 자, 봐. 자, 우선은 x가 1, 그러니까 기준이 x가 1이야. x가 1이야. 기준이 x가 1이고, 1에서 자, x가 1보다 작을 때 거기다 1을 대입해 볼게. 위에다가 2분의 1. 자, 얘들아 다 끝나가. 조금만 참아. 자,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자, 위에다 x에다 1 대입하면, 자, 1 대입하면, 그치, 4자 4. 자, 그래서 x에다 1 대입하면 여기 4 지나네. 그 x에다 0 대입하면 2분의 3이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고. 자, 그리고 x가 0일 때는 y좌표는 2분의 3이고, 1일 때는 4를 지나네. 자, 그래서 자, 요런 이차함수잖아. 그치? 이렇게. 여기는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 x가 1보다 작을 때는 여기. 자, 1보다 작을 때 구멍 이렇게. 자,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에는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마이너스 4. 그치? 마이너스 4. 그래서 자, 여기 마이너스 4면서 자, 지금 x가 마이너스 2하고 2하고 3이니까 2하고 3. 자, 2하고 3을 지나면서 여기서 마이너스 4. 이게 4니까 좀 그만큼 떨어져서 마이너스 4. 지나는 요런 그래프잖아. 그치? 이렇게. 자, 요런 하얀 그래프란 말이야. 자, 요런 하얀 그래프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자, 그러면 x가 1에서 지금, 그치? a가 0이면 fx제곱이면 4랑 마이너스 4니까 제곱하면 이제 16이 되니까 플러스로 통일이 되잖아. 자, 그래서 우선은 모두 다 a는 0이라고 했어. 첫째, a는 0이면 되네. 그러면 여기서 채워지잖아. 근데 이걸 그렇게 빠뜨리더라고. 그래서 여기 하나 찾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것도 안 찾고 보통은 하나, 둘, 뭐 하나, 둘, 셋, 넷 해서 어떻게 네 개, 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모든 수수료가 있으니까. 자, 이 문제가 뭐냐면, 봐, fx. fx 플러스, 아까 그 문제랑 이 문제의 차이는 뭐냐면, 아까는 0이었기 때문에, 한 번은 x에다 0 대입하고, 한 번은 마이너스 a를 대입했겠지. 아까는 0에서 불연속이었잖아. 얘는 1에서 불연속이야. 그러니까는 1에서 불연속이니까, x에다가 1 대입하면 f1. f1 플러스 a. 그치? 자, 여기에서 얘가 불연속이니까,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지. 1 플러스 a가 0이 되는 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2하고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1, 2. 이렇게. 자, 우선은 이거. 후보가 이거야. 3은 있지도 않아. 3과 마이너스 3은 있지도 않아. 후보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1, 2야. 엑셀에 1 대입했을 때, 왜냐면 1 대입해야 1에서 불연속인 점에서 이 뒤에서 0이 될거 아니야. 다시, 얘가 1이 되려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를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 1이 되잖아. 그럼 이 앞에가 f 마이너스 a 플러스 1. 얘가 0이면 되잖아. 그치? f1. f1 마이너스 a. 이1 마이너스 a가 마 3, 마 1, 2, 3. 즉, a는 이렇게 하면 4. 이렇게 하면 2, 이렇게 하면 마 1, 이렇게 하면 마 2. 그래서 공통인 거는 마 2, 2. 그래서 답은 0, 2, 마 2. 라고. 놀랍지? 자, 봐. 내가, 너무 많이 나와. 1등급을 가르는 문제.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아까 쓴거 있잖아. 진짜 단편은, 아까 쓴 거, 단편, 단편적인 거. 이게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 14 있잖아, 이거. 물론 이게 제일 많이 나와. x는 a에서 연속인 거지. 딱 그, 저, 한 점에서 연속인 거지. 요게,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14. 이게 제일 많이 나오긴 하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두 번째 썼던 문제 있잖아. 0. 0에서 불연속 되는 거 있지. 그게 조금 보기가 쉽잖아. 그치? 그게 두 번째야. 그 다음에 놀랍게도 내가 더 어려운 걸 실어놨잖아. 이해를 하라고. 답제도 이렇게 해놨어. 자,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 이런 거지. 자, 이만큼 평행이동을 해봐요. 2, 1, 0. 이만큼 평행이동을 했을 때, 자, 0으로 채워지는지. 이만큼 평행이동을 했을 때, 자, 여기서, 자, x 플러스 마이너스 a인데, 2하고 마이너스 2라고 써 움직였을 때, 그 부분이 채워지는지. 그래프로 해도 되는데, 그래프가 조금 복잡하면, 물론 이제 머리로 해서 그냥 해도 돼. 근데 이제 조금 복잡하면, 지금 내가 한것 같이 식을 통해서, 자, 얘가 지금 1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얘를 빠뜨리기 쉬워. 이건 꼭 생각하고. 특히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이거를 강조를 안 하면 꼭 이거 빠트리더라고. 마이너스 하고 4면 제곱하면 똑같잖아. 그치? 제곱하면 16 되면 똑같지. 자, 그래서 얘를 빠트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1에서 불연속이야. 그러니까 1. 그럼 여기 1 더하기 a잖아. 여기서 0이 돼야지. 1 플러스 a가 0이 돼야 되니까 1 플러스 a가 0이 되는 거는 저기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2,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얘가 다시 1이 될수 있는 거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를 대입하면 1이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거지. 얘가 다시 0이 돼야 되는 거지. 얘가 0이 되는 거 똑같이 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2, 3이니까 a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것도 충족하고 이것도 충족해야 돼. 왜냐면 움직였을 때다 채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보통은 아까 내가 처음 그 예시 문제로 들었던 0 쪽에서 불연속이 되는 게 너네가 보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거기서 약간 더 진화해가지고 이거 기출 문제 그대로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내용은 똑같거든? 근데 너네가 틀리고 틀리고 내가 시험 문제 내잖아? 계속 틀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시간을 조금 써봤어. 자, 오늘 인사 확실하게 되겠어? 맞췄어? 맞췄어? 이제 알겠어? 자, 그리고 해설지에도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자, 이 문제를 통해서 뭘 채워야 되냐면 모든 실수면 움직였을 때도 구멍이 채워져야 된다.
움직였을 때도 구멍이 채워져야 된다. 자, 여기 1이잖아? 마이너스 1. 두 번 움직였을 때 구멍이 채워지잖아. 그리고 얘가 여기 1이고 여기 3이지? 얘가 봐. 그러니까 얘 봐. 생각해봐. 얘가 이만큼 왼쪽으로 갔어. 이만큼 왼쪽으로 갔으면 이 구멍 뚫려진 데가 여기서 채워졌잖아. 그러면 다시 이 구멍은 어떻게 해? 이 구멍은 얘가 채우잖아. 여기 1이고 여기 3이니까. 그치? 양쪽에서 같이 채워줘야 돼. 그거를 식으로 하면, 물론 그래프로 해도 돼. 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해설지에 이걸로 실어놨어.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하고 내가 끝낼게. 자, 뭐냐면, 자, 14번. 와, 14번 진짜 죽어라고 나오는데. 자, 봐. 10만 내가 한번 세워볼게. 자, 식을 한번 세워보면 이제 마지막 문제야. 14번은 모든 문제집에 1등급 문제로 돼 있어. 고3 자이소리에도 1등급이라고 돼 있어. 하지만 내가 우리 애들한테 풀리면 이거 3등급에도 다 풀어. 왜? 너무 유명해서. 이제 너무 유명해서. 즉, 너무 이미 많이 나왔어. 하지만 또 나오겠지. 근데 한번 풀어보면 겁나 쉬운 거야. 근데 원래는 높았어. 원래는 높았어. 자, 14번에. 자, 뭐냐면, 자, 봐봐. 10만 내가 세워볼게. 자, 식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시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이따가 다, 내가 이거 푸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꿀팁으로 겁나 빠르게 푸는 거를 답지해놨어. 꼭 그걸 확인해. 그러면 진짜 빨리 풀 수가 있어서. 자, 14번에, 자, G2가 0이야. 최고차는 개수가 1인 두 3차 함수거든? G2가 0이기 때문에 GX라는 거는, 자, X-1라는 인수로 최고차, 이렇게 되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FX. fx는 자 거기 봐봐. 우리 다 아는데 g2가 0인데 이제 0분의 0꼴이 되려면 x가 n으로 갈 때 그치 0분의 0꼴이 되려면 한 이게 n-2 n-3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원래 이거 있고 약분돼야 되니까 그치 0분의 0꼴에서 하나 더 있잖아. 그래서 다 알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식 세우는 거. 나 봐봐. 자 요게 첫 단계야. 그래서 다 알 거야. 자, 다 안다고 볼게. 근데 원래 문제는 이게 G, 원래 문제는 이걸걸? G1은 0. 그 다음에 하도 많이 봐가지고 우리가. N-1, N-2. 원래 문제는 이거여가지고, 하나는 X-1이라는 인수로 갖고, X-1을 제곱하고 X-2. 아마 이걸 거야. 자, 그래서 이것도 워낙 유명한 문제야. 자, 근데, 자, 이거 봐봐.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거 풀 때, 그 다음 거 풀고 푸는 것 때문에 내가 이제 해설지에 실어놨는데. 그래서 이거를 gx분의 fx 하면, x가 하나 이렇게 약분되니까, 이 밑에 x-2, x-3. 그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리고 옆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x가 n으로 갈 때. 그럼 여기 n이 있거든, 사실은. 여기 n. n. 그 옆에 n-2, n-3. 그러니까 x라고 놓고 n에다 1 집어넣고 해서 막 연립방정 푸는 게 원래 식인데 이게 이렇게 되려면 나머지 주어지는 거 있잖아. 1 대입했을 때 1이고 x에다가 여기 있잖아. 여기 x제곱에다가 여기 x 자 봐봐.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에서 그러니까 여기다 1 대입했을 때 1이고 그 앞에 밑에 나왔어. 자, 2 자, 나머지 4. 나머지 하나 4네. 4 대입했을 때도 해설지 내가 다 실어놨어. 1이고 이걸 이용해서 풀면 사실은 1초짜리잖아. 근데 원래 풀이로 하면 엄청 길단 말이지. 그치? 엄청 길단 말이지. F 저기에서 G1. 자, 이걸 이용해서 해설지에 이걸 해놨어. 이거는 그냥 빨리 푸는 거라서 시간을 절약하라고 해놓은 거고 원래는 그냥 연립방정식에서 풀면 되고 여기까지가 포인트인 거지. 사실은 여기까지가. 자, 그래서 이거는 이거의 기본 원리 있잖아. 이거는 정말 수능에 나오고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오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그치? 0분의 0꼴에서 0분의 0꼴에서 엄청 중요하고 아까 8번에서 얘기했던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거의 계산을 엄청 줄일 수 있는 거를 그 보통 자이솔이나 마기총이나 해설지에 없는 풀이를 내가 여기다 실어놨어.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그게 이거야. 자 그래서 해설지를 확인해 보면 돼. 본인 풀이 방법대로 빨리 풀어보고 어떤 게 더 빠른지 봐서 이제 내신이니까 빠른 걸로 풀면 된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식을 세울 줄 모른다. 모르면 3등급이지. 알면 1, 2등급이고. 이게 중요해. 그리고 내가 사실은 한 번 더 실어놓은 거는 빨리 푸는 꿀팁이 여기 해설지에 있어. 자, 그걸 해놨어. 그게 내가 꿀팁을 실어놓은 게 14번과 15번과 16번 다 그래. 그렇잖아. 14, 15, 16이 엄청 어려운 1등급 문제인데 1등급 중에 1등급 문제인데 빨리 푸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실어놓은 거야. 자, 그래서
25개월 다 설명해, 그지? 너무너무 힘들 텐데. 자, 그래서 나도 힘들고, 나도 힘든데. 자, 그래서, 자, 반드시, 내신형이라서, 자, 내신형에서 꼭 알았으면 좋겠고, 오늘 한 것 중에,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근데 뭘 듣긴 들은 것 같다. 그러면, 아, 복습하면 되지. 항상, 그냥 시작이 반이야. 5%만 알아들었어. 그러면, 자, 영재실 가서, 나머지 95% 하면서, 몰랐던 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얘들아,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어려운 걸 풀면 쉬운 게 진짜 그냥 공부 그냥 돼. 어려운 거 한 문제 가지고 3일 고민했어. 3일이 절대 아깝지 않아. 왜? 쉬운 100문제, 200문제가 몇 시간 만에 풀려. 그거를 명심해야 돼. 그걸 명심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항상 이거 만들면서 되게 고민하거든? 쉬운 걸로 낼까? 기본으로 낼까? 고민을 하는데 조금 어려운 걸 내고 그거를 고민을 해야 그 다음 쉬운 문제가 너무 쉬워. 그리고 뒤에 고난도 문제는 정말 요즘 트렌드 문제야. 되게 어려워. 어렵고 진짜로 요즘에 목동권에서 다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이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1등급이야. 고3은 꼭 풀어봐야지. 자,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했어. 그 살짝 지금